네, 식탁. 식탁 왜 네. 게스트보다 왜 덜 나오셨어요? 뭘 방금 주워 들은 거를 지금 사 먹어 눈앞에서. 그 전에 방송 켜져서 다행이다. 로컬 식당 식탁 그 왜? 식탁이라니까 킹밖에 식당 닭이라 그러고 식탁이라 그러고. 심지어 새 예능 첫 방이라는데 그걸 모니터링 하라고 배텐을 왔다고. 맞네. 이 시간에? 8시 반에. 홍보요 홍보. 지금 홍보를 하면 되죠. 홍보하세요. 어디 거라고요? 홍보를 못 하겠네. 왜요? KBS 투라. 지금 여기는 카카오라 중립이에요 아직. 아직. 우리 아, 녹음에 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직 온웨어가 안 된 거죠? 네. KBS 투 8시 반 아, 목요일 저녁. 제목이 뭐예요? 홍김동전. 홍김동전. 홍길동전을 오마주해서 홍김동전이라고. 제목 진짜 웃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리얼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에 가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야 할 때. 그렇죠. 정한대로. 네. 그래서 예고에 이미 나온 건데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번지점프고요. 뒷면이 나오면 간주점프인 거예요. 어. 번지점프가... 아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 이미 다 들어보는데? 거기까지만 나와요 예고에. 아. 그럼 뭐 만약에 딱 던졌는데 뭐 주제 미친놈 이러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런 게 왜 나?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 갑자기 해버리면 어떡해. 그냥 하고 싶었던 말이야. 아니 예를 들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동전에 그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제작진 분들이 이제 앞면과 뒷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뭐 1 앞면이 A 아니면 B를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지 그날. 네, 네. 그래서 A, B는 정해놓고 그 중에 뭘 할지만 리얼로 정한다. 근데 그거를 하루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해서 또 그 상황이 지나면 또 던져요. 또 그래서 또 정하고. 아 매일매일을 선택으로.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모든 하루를 모든 네. 걸 동전을 선택. 아이디어가 아주 좋아. 어 우리도 오늘 그렇게 오늘은 어. 근데 사실상 저희 코너가 그래요. 칭찬맨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얘기. 그리고 저희도 항상 동전 던지듯이. 예. 네. 코인 토스 하는 느낌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코인 토스. 또 홍보하실 거 없어요? 인생극장 오마주. 또 홍보할 거야? 아까 뭐 MBC 뭐 얘기하시던데 MBC는 덴마크 갔다 온 거 그거 도포자락 그 도포자락 휘날리며 예. 그건 일요일 저녁에 어 일요일 저녁에 왠지 그 7시 뭐 이럴 때 6시 반인가 6시 반 런닝맨 타임 런닝맨 끝나자마자 아, 집사부일체 집사부일체랑 1박 2일이랑 저희 프로랑 이제 같은 시간대. 박지성 선수가 생각나네. 왜요? 그 정도 그 활동량. 아, 지금 활동량 하나를 지금 따 가지고 박지성급 활동량이다. 아, 제가 제가요. 아, 지성 이제 하이브리 심장이 두 개네요, 저. 지성합니다. 박지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그 용어 지금 갑자기 따다가 예. 너무 화난다.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심장. 하이브리드 심장. 심하하. 심하하. 박 죄송합니다. 두 개의 심장. 그 박지성 선수 지금 뭐 하시나요? 한국에 와 있어요. 지금 좀 여유 있으신가요? 지성방님? 지금 뭐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좀 식사도 하고 좀 이렇게 스케줄들을 아, 좀 자주 보시겠네요? 네. 어제 만두랑님 어, 만두랑님하고 네. 만두랑님 아시죠? 만두랑님이요? 하하 그 이제 와이프 배우자 네. 네. 만두랑님 만두랑님을 모르세요? 제가 그렇다고 제 입으로 만두랑이라고 하기가 만두랑님 김민지 아나운서 네. 본인이 만두랑이라고 하세요? 아. 채널명을 만두랑이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뵌 적도 없고 그래서 네. 뵌 적 없어요. 애기들 태명 뵌 적 없어. 아니 왜 이렇게 한 대여섯 번 뵌 사람처럼 이렇게. 어차피 케빈 베이컨의 법칙을 신봉하기 때문에 아, 건너 네, 건너 내적 친밀감 사실상 한 달이밖에 안 건너. 사실 손 씻는 거 한 번 했어요. 그, 네. 그 씻는 거 한 번 했어요. 그 연결은 네. 알고는 계시니까. 챌린지도 한번 연결했었고 또
만두랑이 자꾸 민두랑이라고 할 뻔. 민지도 김민지 그 침착맨 작가 시절 만화가 아. 시절에 그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내적 친밀감이 있죠. 만두랑이하고. 그리고 그 케인 베이컨 많이 법칙 뺀, 많이 뺀 줄 알았어요. 예. 영국 여왕까지도 케인 베이컨 법칙 네 단계로 바로 연결돼가지고. 퍼거슨 경화. 옛날에 책 그 과학 무슨 책에 그 법칙 나오면서 나는 서태지와 아는 사이다 막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책을 저는 읽었었죠. 아 내가 제가 안다는 게 아니고 서태지님은. 저는 서태지님하고 연결돼 있는 게 마리텔 2 네. 할 때 그. 그 자택 근처에서 있을 거예요. 그 집이 스튜디오 그 렌트한 데가 그렇게 연결이 됐죠. 아 그 연이에요? 근데 거기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사셨다고. 자택 근처에 사셨는데 그게 연결됐다? 그건 그러니까, 연결이 아니잖아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앞집 사람도 잘 모르는데. 마리텔 2가 그 어떤 집을 렌트해서 했는데 그 집의 앞집이 옛날에 서태지님이 살았다는 얘기를 얼핏 들음. 그렇게 케빈 생각? 베이커 케빈 베이커로 연결되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인간으로 연결돼야지. 인간 인간으로 건너야지. 왜냐면 집주인하고 연결되죠. 집주인이 아니까. 아 집주인이 아니까. 그 집주인이 알고 집주인이 그 건너편 집주인 알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뭐 조금이라도 더 친하거나 알면 본인이 서태지라고 할 판이네. 그죠? 그게 케빈 베이커. 베이커가 아니라 베이컨. 베이컨. 그냥 베이컨이라는. 아 저보고 왔니? 이건 이제 살쪘다 이 밈으로 아. 이제 살 빠져서 이분들이 놀리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뭐 베이컨맨. 사실 본인이 베이컨이라고 딱 치면서도 아 이건 아니야. 그죠? 그렇죠. 예. 채팅 치는 사람조차도 옛날에는 막 뭐 사실 뭐 시쳇말로 막 뭐 바다 백길이 뭐 바다 백길이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타격이 전혀 없지. 배지 배지. 어? 배지는 뭐야? 네? 카트라이더, 뭐. 카트라이더, 배지, 배지, 아, 졸리네. 여기까지는 안 나갔었어요? 돼지까지는 안 갔었어요? 어? 아 돼지라고 했는데, 돼지라고 했었는데 배지 같은 직접적 그 연결 합성어는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네. 배지, 배지. 카포네 킹 배지 알아요? 배포. 배포, 어, 배포 안 해? 육포, 육포. 근데 반대로 네. 저한테는 또 이제 뼈로 많이들 또 아. 조롱을 하시니까 아. 기분 좋게 또 받아들이죠 저는. 뭐, 그게 보통 쌤, 뭐예요? 그건 쌤쌤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마른 사람 놀리는 거랑 찐 사람 놀리는 거는 이게. 저는 크리스마스 악몽의 잭. 잭 그거 아니면 멋있네. 잭 스켈레톤. 유령 신부의 그 캐릭터 주인공. 멋있네. 그러니까 그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잭 파피루스. 잭 스켈레톤 완전 인싸에다가 거기서 슈퍼스타에다가 막 어? 맞아. 여자들의 흠모를 받고 좋은 거 하고 옆에 위인님은 배지라고 하고 배지가 어때? 돼지가 어땠어요? 돼지 오, 이 사람 봐 이 사람 봐 돼지 얼마나 귀엽고 좋은데 뭐 한도 끝도 없네. 어? 아니면 왜 아, 웃어? 그럼 왜 웃어요? 언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웃어? 배지가 좀 그러면 배 어때? 배 소 한 글자니까. 그건 뭐야? 야 진짜 너무하다. 한 글자밖에 없어서 치환할 게 한 글자밖에 없는 거였어. 배 소를? 네. 개뜬금없이 그 손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개뜬금없이 소를 과로를, 과로를 쳐야 하는 거죠. 나만 아는 거지. 뭘 그러니까 왜 소를 왜 본인만 아냐고. 배 읽고 외양간 고친다. 뭘 왜 이러 배를. 원앙 배리. 그거는 그냥 아예 대체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합성어나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가 없어. 그 은유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그냥 이상해. 베이콜 소다? 보통 이제 진짜 여기 소영이가 있어도 짜증낼 것 같아. 아 뭐야 그게 이래서 치환을 많이 하니까 치환을 할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배 하면 이제 그게 뭐 소가 배야. 될 수도 있고 뭐 진짜 뭐 심하면 뭐 똥이 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이 사람 봐. 배인배 배인배래 배인배 그 소인배인 거죠. 소인소 뭐야 준비돼. 아니 어차피 마음대로 막 그 치환에서 다들 두 분이서 그렇게 하시면 뭐 그거 한 개 정해놓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다 해야지. 배인배는 말이 안 돼. 아니 그 배는 말이 안 돼. 소랑 상관이 없잖아 소랑. 난 알잖아 근데. 그게 뭔 상관이냐고. 얘기하는 내가 소랑 알잖아. 관계성 있어야지.
별명의 법칙이에요. 그게 별명의 그 어? 원리야 원리. 그 사람과 관계된 걸 지어야 된다. 근데 대전제 대전제 소랑 관련 관계가 있잖아. 없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도. 소랑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진 않죠. 없죠. 뭐가 있어요? 네? 소가 무슨 관계가 있어? 아니 이말년이 변호사처럼 보일 때가 있나? 관계가 있어야지. 이상한 변호사. 바다백끼리는 심창맨. 그 코가 좀 크시고 하니까 이게 바다코끼리 그 코랑 약간 연. 아니 근데 순한 그런 느낌의. 둔한? 순한. 아 순한. 네. 순한 느낌의 그 어떤. 이상한 변호사. 나 이상한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이상한 이병건. 침착침.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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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상한 변호사지. 이상한이 아니라 괴인이니까. 침착침. 이상한 모델 주우재. 이상한 모델. 주우주. 주우주. 그게 그렇게 재밌나? 종결 종영되면 한번 쓱 몰아서 봐야겠네.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아, 안 보셨어? 두 분 다 안 보셨어요? 네. 아, 전 봤죠. 저 보다 막히는 게 싫어서 그냥 좀 저도 한 방에 보고. 아, 저 또 봤습니다. 또 그 이상한 몇, 변호사 우영우. 몇 회까지 보셨어요? 그 지나가다 잠깐 봤어요. 그럼 뭐예요? 탑건도 그럼 본 게 아니잖아. 탑건 안 봤어. 제가 저번에 탑 갔잖아요. 탑건. 탑건 이병건. 탑 추천을 탑 갔죠. 자, 주우재님이 또 왕님 기념으로 하나 바꿔주셨습니다. 아니 꺼죽이 잘 어울리실 거. 그 소색이잖아요 이거. 왕자 빨리 나눠 드리세요. 소색이죠. 소컬러, 카우컬러. 배색. 계속 밀어. 아 다 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뭐가 잘못 배색. 배컬러. 진짜 가죽은 진짜 그 가죽 같다. 대가죽 같다. 아 진짜. 아니 배라고 하니까. 왜 대가죽이라고 해요? 배라고 하니까.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뱃가죽이라고 해야 뱃가죽. 돼요. 뱃가죽. 아 뱃가죽. 네. 뱃가죽 같다. 뱃가죽. 배색이 짙네. 요즘 식사량은 좀 는 거예요? 입 터졌지. 덴마크 갔을 때 그간의 그 미디어에서의 제 모습이 그 컨셉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이 먹은 거예요. 덴마크에서 뭘 이렇게 입에 맞았어요? 입에 맞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그 활동을 하니까 거기서 아 내가 그동안 한국에서 많이 안 움직여서 내가 별로 안 먹은 거구나라는 거를 여실히 느끼고 돌아왔죠. 아 빡세니까 많이 들어가더라. 네, 진짜 너무 그 어떤 촬영을 좀 해외고 이러니까 너무 편하게 살았네 그동안. 뭐 마냥 누워 있으니까 쉴 때는 그래서 활동량이 별로.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보시던 그 모습으로. 아 보통 뭐 좀 아 더 마른 것 같은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고. 어 다행히도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얼른 한국어 자보자. 히히 이제 쉬어야지. 히히 다시 돌아가야지. 정말 다행히 제가 그 마음을 안 먹었어요. 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저 자신한테. 그 뭐 갑자기 막 자극 받아가지고 아 이제부터 앞으로 어 이거 알통 뭐야? 보이세요? 알통 진짜 큰데? 이렇게 힘 세? 보이세요? 와. 난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뽀얀 살인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너무 뽀얀 살인데. 살색. 운동 하나도 안 하는 거. 살색. 운동 아 했구나. 나 안 하죠. 안 하는데. 그, 농구했잖아요. 아니 사람이 그 죽기 직전까지 살이 빠지면 지방층이 없어지면서 이제 이런 근육들이 그 이제 살기 위한 근육들이 남아 있는 게 이제 겉으로 표면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어우 좋다.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오 빨래판인데 초콜릿 이게 죽기 직전까지 살이 빠지면 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오, 야 여자나 진짜. 여자나 여전하네 여기. 오 평생 한번 이렇게 편탄한데? 빠져봤으면 좋겠는데. 편탄한데요? 오 여기도 오, 이 이두근이 오 어 소 이거 너무 우시장에서 지금 하는 손짓이잖아. 소 배 배는 근육이 엄청 많지.
그죠? 배는 원래 근육 경화를 아니야 원래? 배요? 예. 그렇죠? 네. 배는 그렇죠. 제 배? 아. 아니요, 아니요. 모든 사람의 배. 아니요. 소. 소. 아, 지금 소를 치환에 쓴 거야? 네. 아이, 이렇게 황배, 황배. 배는 원래 그 숯불. 뭐라고? 볼튼소야. 여기 숯불. 그럼 먹을 거잖아. 황배, 황배. 황배. 검은 배, 검은 배가 이를 자라오. 누렁 배가 이를 자라오. 흑배, 흑배 대 황배. 배, 배보이래, 배보이. 아, 배 왜 이렇게 웃겨. 소성제 텐. 소텐. 젖배 너무 젖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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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배. 젖배 황배? 갈배. 갈배. 얼룩 갈아, 가라마신 배. 사람 만든 배. 사람 만든 배. 탱크보이. 소인배 이퀄 배인소. 소인배 배인소. 어 맞네. 소인배는 배인소. 배인소 웃긴다. 배인소. 베크라테스. 베크라테스. 베크라테스 잠깐 그 좀 아웃됐는데 아파서 몰라요? 베크라테스? 베크라테스. 뭐가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기아 용병 베크라테스. 아 운동 선수. 응. 아. 베크라테스. 야구를 안 봐가. 기아의 베크라테스. 우소시사. 우소시사 알아요? 우베시사 알아요? 우베시사? 우베시사는 알아야 되는데. 네 저. 우베시사. 뭐요? 우베시사. 우리는 배성재 시대 살고 있다. 아. 아, 우베시살?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소시살이라고. 우베시살 모르면 안 되는데. 배신맨이 아니라 소신맨이네. 소신맨. 소신이네. 소신맨. 소신맨. 배녀시대. 소보다 속곱이 크다. 소보다 속곱이 크다. 추리배설. 추리배설. 오늘 일본어 없어요? 요새 그만 드셨잖아요. 아 요즘에 안 해요. 아 진짜? 네. 그럼 우리 그 그만큼 지금 트라이얼 기간만 해보고 끝난 거예요? 맞아요. 아 네. 너무 답답한데. 일본어 갑자기 안 땡겨서 안 했어. 2주에 한 번씩 배우려고 지금. 맥도날드노 빅맥을 세트가 다시는 일본 스키다요. 뭐야? 뭔 말이야? 맥도날드가 겁나 맛있다. 아, 맥도날드에서 빅맥 세트를 제일 좋아합니다라는 뜻이. 그거 뭐 언제 쓰는 거예요? 빅맥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린 맥주 얘기한 거 아니야? 이치방? 이치방? 이치방 1등. 이치방? 이치방 1등으로 좋아한다. 코코이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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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1등이네 그런 거는. 코코이치방야. 어 맞아. 코코이치방야. 이치방야까지 있어. 어, 이치방야예요. 맞아. 코코이치방야. 마르보로 오네가시마스. 어? 말보로 주세요. 아. 전 담배를 안 피지만. 그때 왜 달라고 그래? 그 누군가 쓰는 걸 들었어요. 샤싱오 이쇼니 도리마센카. 응? 그건 뭐야? 사진을 같이 찍어 찍으실래요? 이쇼니 도리마스? 같이 이쇼니 같이 이쇼니 도리마스 도리마센카 도리마센카 찍지 않겠습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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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도 다르노? 맥도날드 마크도 다르 마크도 나르도노 마크도 나르노도 마크도 마크노 나도 헷갈려 마크노 다르도 마크도 나르도 마크도 나르도 나르도 빅맥크 세트가 빅맥크 세트가다가 와타시노 와타시노 이치방 스키다요 이치방 스키다요 옛날에 그거 유행했는데 그 지금 몇 시야 하야시 하야시 어 그리고 지금 몇 시야 하야시 아 좀 하야시 데스 뭐 믿어 뭘 믿어 나미꺼 남이꺼 남이꺼 하라고 멀미 멀미꺼에 멀미꺼에 남이꺼에 남이꺼에 나만 아는 짤이었어요 그게? 미화경부 뭐? 미화경부는 미화경부 미화경부 뭐요? 뭐 하야시랑 남이꺼는 알잖아요 아. 미화경부 있잖아요 몰라 미화를 몰라? 야인시대? 야인시대? 예 뭐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응? 남이꺼랑 하야시만 기억나요 미화를 모르면 야인시대를 안 본 건데 아, 그 부득불 알죠? 부득불. 솔직히 말하면 부득불 배우분 안재모까지만 봤어요. 안재모 그 시즌까지만 봤어요. 아니 그 안재모님 나올 때 미화경부가 나오는데? 그래요.
그 부득불 배우님 피곤하세요? 아니 야인시대를 안 봤어요. 유인님은 항상 피곤하세요. 아. 일정 자체가 살인적이었어요. 눈이 작아서 피곤해 보이는 거지 사실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침착맨이랑 방송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어. 아 맞아. 네. 침투부 틀어놓고 자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저도 방송 인생 처음으로 방송 중에 졸았어. 깜짝 놀랐어. 저는 진짜 나는 오히려 어 유인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데 오히려 친숙하다. 오히려 친숙했어. 근데 놀랍게도 그 두 번째 타임 중간에 잡아낸 거잖아요. 네. 앞 타임도 계속 졸고 있었어. 근데 티가 안 나. 근데 말이 나왔을 뿐. 계속. 말을 기계적으로 계속 하고 리액션 하고 웃고 계속 오프닝 읽고 쭉 했는데 두 번째 거에서 걸린 거지.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한 마디도 기억 안 나. 어, 그리고 깨실 때도 안 귀담아 들을 말도 없잖아 사실. 그리고 이렇게 근데 말씀 안 하셔서 계속 이렇게 쳐다봤어. 하던 대로 했을 뿐이네. 네. 쳐다봤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쳐다봤는데 조용히 뜨시더니 옆에서 뻔히 보는 거 알면서도 그냥 읽어. 하던 대로 하지 마. 뻔히 옆에서 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진데도 조용히 딱 눈치더니 그냥 하시던 거예요. 상제. 눈이 작으면 이게 또 약간 반수면 상태에서도 티가 잘 안 나는 장점이 있기도 해요. 이지방 빅맥크 세트. 빅맥크 세트 뭐죠? 마크도날드노 빅맥크 세트가 私の 이지방 스키다요. 이지방 스키다요. 이지방 빅맥크 세트가 이지방 스키다요. 대학생. 대학생. 勉強しました. 勉強しました. 대학교 때 공부했다고. 대학교 때 공부했어. 일본어. 일본어. 勉強しますか? 勉強しました. 勉強しました. 맛있다. 맛있다. 마크도 이 문장은 그게 적용이 안 되나 봐요. 오프닝 가겠습니다. 미카다 이런 게. 적용. 끝나고 중요한 또 이벤트 있어. 어, 맞아. 그리고 왕작가 생일이어가지고 왕작가 이게 왜 왕작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 금지해. 왜? 대작가. 진짜 왕작가 같이 한다. 금지해. 하기 와 해봐. 왕작가 자기 생일 파티라고 주우재 불러다 같이 저녁 먹고 주우재한테 샤넬 선물 받고 진짜 90년대 방송가였던 그 패단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게 왕작가니까. 네 이게 이제 이 갑질을 또.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진짜인 줄 아시네. 그래서 오늘부터 왕작가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숙봉 TV도 땡튜브도 삼렵한 예능 블루칩 주제 센스 있는 입담과 비실한 몸을 적극 활용한 예능감으로 인기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TV도 땡튜브도 섭렵한 예능 블루칩 주우재 센스 있는 입담과 비실비실한 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능감으로 인기였습니다. 올 상반기 인기 좀 있다 하는 프로그램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주우재 씨가 출연을 합니다. 믿보주, 믿고 보는 주우재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마법 옷장, 연애의 참견, 당신이 혹하는 사이, 런닝맨, 전참시 등 나오면 무조건 터졌습니다. 저랑도 올 상반기에 로컬 식탁에서 프로 편식러로 주우재 씨가 출연했는데 반응 좋았고요. 특히 터키즈에 나온 것은 530만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요즘 주우재 씨 본인 땡튜브 오늘의 주우재도 탄력받아서 구독자가 벌써 66만 명이고요. 하반기에도 또 새로 들어가는 예능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주우재 씨가 추앙하는 사람이 바로 침착맨. 그런데 또 침착맨이 위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토요일 오늘은 92말년 현 침착맨과 함께 말년이 편한 갑을판단소 하는 날인데요. 오늘 갑을판단소 코너에는 특별한 손님 한 분이 같이 옵니다. 침착맨과 같이 붙어다니더니 요즘 더 침착맨스러워진 남자 주우재 씨가 오는데 요리조리 돌림의 전문가 침착맨과 키 큰 침착맨 주우재 씨가 얼마나 킹받는 토크를 펼칠지 침소리, 주소리 기대해주세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한 갑을 판단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거나 토요일 갑을 판단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두 분과 돌아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 배. 그만해.
그만해. 판단패. 침착맨한테 그만해 듣기 쉽지 않은데. 아니, 끝이 없어. 어, 끝이 없어. 자, 가겠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좋아하는 게임 실컷 하고 때되면 식사하고 잠 안 오면 노래방 가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놀았는데 172만 명의 구독자가 생긴 성공한 땡튜버 구이말년 작가 현 침착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이말년 현 침착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 근데 뭐 듣자 하니 이제 환율이 많이 또 네. 올라가지고 네. 이게 땡튜버들이 그렇게 또 좋아하신다고. 아 하지만 또 너무 환율이 또 이렇게 나고 막 차이가 나고 하면은 예. 또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냥 안정, 좋아할 수 없죠. 안정되길 바란다. 예. 알겠습니다. 나라가 있고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있고 위인이 있고 제가 있고 그 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슴이 아프다. 애국맨이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분의 손님이 오셨습니다. 형 침착맨과 돈 받으며 방송하는 성공한 한국인 주우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 중에 제일 성공한 한국인 주우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한국인 중에 제일 성공했다? 그 정도인가요? 뭐 한국인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한국인은 이제 예. 네. 저기죠. 침착맨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아 제발 어, 한국이면 침투해 봅시다니까 네. 침투를 안 보면 한국인이 아니다. 아 뭐 어,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니지? 침착맨님이. 어, 갑자기 팔아먹는 거예요? 어, 그랬나? 그런 건가? 그렇게 되는 건가? 좋은 뜻으로 인사를 시작한 건데 이렇게 말려들지 몰랐네요. 네. 가슴이 아프네. 아 근데 어쨌든 네. 구독자 중에 가장 성덕이다. 그렇죠. 이런 의도였겠죠? 네네. 예. 3단 논법이 여기서 이상하게 갈 때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 침착맨과 함께 이렇게 배턴에 나오시게 돼서 네. 감사하고 가불 판단소 코너에 뭐 다른 게스트가 나온 건 주호민 작가가 이제 침착맨과 함께 가끔 오셨었고 그거 이제 다른 코너로 저희가 살짝 변경을 해서 한 소인배 판단소고 그렇죠. 예, 이 가불 판단소에 오시는 것도 또 되게 특이한 일이네요. 오늘 나오시게 된 배경의 어떤 타임라인을 좀 설명해 드리면 한 달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예. 거슬러 올라갔고 제가 침착맨 스튜디오에 네. 놀러 가서 그때 한 9시간 생방을 하고 그리고 그 생방 끝나고 앞에서도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 그때 이제 우리 위인님 얘기가 나와서 아, 예. 위인님 찬양을 또 저희끼리 네. 또 따로 시간을 잡고 데뷔와 청가 예. 찬양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돌린 거 아니에요 둘이? 전 찬양밖에 아니, 찬양했어요. 찬양하는 그, 시간을 갖고 비나는 코딩이 안 돼 있어요. 뭐 식사를 같이 하자 근데 예.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리 생각해도 배텐이 가장 적합하다 네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스케줄을 또 이렇게 잡았죠. 아, 그러니까 밥을 네. 먹기 위해서 사실상 베텐에 나온 느낌? 그러니까 그러면 네. 본인이 직접 베텐에 연락을 해서 맞아 베텐 나오고 싶은데 좀 자리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위인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아, 네. 위인님한테 자리 좀 마련해 달라. 네. 아, 나 베텐 나갈 거니까 코너를 하나. 베텐 나갈 거니까라고는 안 했던 것 같고. 네. 같이 밥을 먹자. 어떤 식의 드리블인지 너무 아, 궁금했었는데. 네. 아 궁금했어. 내역을 네. 전 모르니까. 그냥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마침 그러면은 뭐 이런 해서 방송까지 그렇죠. 그럼 같이 하자.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일머리가 좋기 때문에. 아, 그럴 거면 식사만 하고 아쉬우니까 베텐에 또.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약간 정식으로 그러면 섭외를 한번 요청하겠다. 예, 저희는 이제 반쯤 이렇게 엮어놓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위인님의 아, 예. 영웅적 섭외가 거기서 딱 그 딱 들어. 영웅적은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게 또 방송 놈들의 성향을 저도 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식사만 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었던 거를 영웅적으로 딱 섭외까지 연결을 했어요. 네네. 이렇게 이런 경우는 사실 없었어요. 겸사겸사. 예, 왜냐면 예. 주호민 작가님이 해서 본격적으로 코너가 바뀐 건 있었지만. 근데
그림이 제가 또 여기 SBS 앞에까지 와서 식사만 하고 두 분이 여기로 들어오시고 전 또 다시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그렇죠. 그림이 모양 이상하죠. 예, 정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또 약간 이상 또 회사 입장에서 이상하죠. 소속사에서는 아니 밥을 또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스케줄을 또 잡아서 아, 이렇게 하고 아, 또 테이블 마련하고 또 마침 또 공교롭게도 왕 작가 생일이고 그래가지고 아, 연예인 불러다가 생일 파티 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럼 왜 한 달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왜 이거 일정이 한 달 훌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게 풀렸어요. 예, 생일이랑 아, 생일에 맞추려고 아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예. 이유 없는 행동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다 이유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빌드업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예. 뭐 그래서 뭐 싫어요 왕 작가님 생일 뭐 너, 아까 너무 싫어요? 축하드렸죠. 예.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뭐 어떻게 뭘 해드려야 되지 이런 갑질은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가방을 다 뒤졌는데 예. 아, 도무지 꺼내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뭐 올 때 뭐 어떤 소정의 그러니까 왕 작가님 현찰 제일 좋아하니까 현찰로 준비하세요. 왜 본인은 준비 안 하셨어요? 예? 아, 나 그래서 지금 사실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제가 다음에 녹음할 때는 꼭 챙기기로 했어요. 불편하죠 지금. 봉투로 예, 눈치를 많이 줘가지고 예. 아무튼 그래서 저희 다 같이 이렇게 만찬을 즐기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요즘 침착맨과 주우재님이 방송을 꽤 많이 같이 했습니다. 말년을 자유롭게 보건교사 아는 형 또 침투부 또 침펄 인물사전 침펄 인물사전은 1회 아니었습니까? 네 제가 예. 초대석이었죠. 예. 아 그쵸. 예. 네. 이 그 침펄 인물사전 1회였기 때문에 그 0점 그 클리크 네. 조정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초반 딱 그 프로그램 딱 어떻게 갈지 초반에 클리크 조정을 프로토타입으로 예. 저는 이제 게스트로 나간 거잖아요. 네네. 게스트가 셋인 느낌? 이걸 좀 많이 받았죠. 그 첫 회라. 예. 네. 근데 딱 첫 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성이 있는데 아, 그 감성을 예. 아, 제가 냉큼 그것만 맛보고 딱 가시더라고요. 제가 차지했네요. 예. 실험주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예. 에이, 자 아무튼 오늘 또 베텐까지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너무 이제 또 케미가 좋으니까 기안84가 견제까지 했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견제를 했습니까? 네. 뭐 그때 그 말년을 자유롭게라는 예, 예.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우재님이 한번 그 게스트로 오시고 나서 네네. 활약을 맹활약을 하고 가시니까 다음에 주우재 부르지 말라고. 아 부르지 말라고. 예. 나랑 캐릭터 겹친다고. 막 배제하러 어디가 겹친다는 거죠? 뭐가 겹친다는 거죠? 겹친다는 거죠? 아 이제 나랑 캐릭터 겹친다. 부르지 마. 아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없을 때만 이랬으면 예. 제가 어라 했을 텐데 제가 있을 때도 옆에서 대놓고 저한테 아 나랑 겹쳐 네. 나랑 겹친다고 아 또 자기 이제 경계심 지금 막 일어난다고 막 예. 진짜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기안84님이 좀 기분이 나쁘거나 좀 예. 조급하면 자기 그 이렇게 길게 기른 그랜나룻이 있어요. 네. 막 이렇게 비비면서 맞아요. 그 마음을 다 잡아요. 근데 그거를 많이 보여줬어요. 촬영 현장에서 계속 그랜나룻을 계속 다듬으면서 무슨 습성 같이 위기시에 느끼는 이렇게 그런 감정일 때 막 비비거든요. 여기를 계속 아니, 왜 이렇게 계속 비벼 이상한 사람처럼 하면서 주전 부르지 마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셨다. 아, 그렇군요. 구레세수 예. 구레나루치 아니라 이제 구레나룻. 구레나룻이. 나루치로 부탁드리고요. 근데 전 국민이 구레나루라고 하면 바꿔줄 법 하지 않아요? 아 저도 나중에 바꿔주긴 해요. 저도 그렇게 극단적인 강경파 아니어가지고 네. 이게 모두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면 맞아요. 예, 이 최상위 기관에서 약간의 시그널을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되게 타협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짜장면처럼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네. 저도 짜장면이 맞다고 보고 효과, 교과서 효과. 이런 쪽으로 네. 저도 밀었던 사람인데 구레나룻 예, 저도 구레나루 이게 가장 구레나루 적절하지 않나. 자 그리고 팬으로서 땡튜브로 보던 침착맨과 실제로 친해진 침착맨 혹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차이를 느끼기에는 예, 그 방송을 뭐 하루에 절반 이상을 하실 때도 많으시니까 네네. 뭐 12시간, 13시간 막 이렇게도 하시니까 다를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본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랑 다를 이유가 없죠. 사생활이 없는 남자. 네네 맞아요. 실제로 저를 보신 분들은 아니 어쩜 개인 방송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네요. 근데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쩜 이거를 개인 방송하듯이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돼야지 이런 카메라가 이런 뜻인지 칭찬은 일단 아닐 거예요.
욕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절대 칭찬은 아니다. 그냥 놀라움. 그렇죠. 그냥 놀라움. 뭐지? 괴인 봤을 때 느낌. 아. 카메라도 예.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뇌절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왜 자꾸 게임 캐릭터랑 애니메이션 캐릭터 쪽으로 많이 빠지시잖아요. 네네. 실생활에서도 많이 하시는 거 보고 아 똑같으시구나. 그렇죠. 삼국지 얘기 많이 하시고. 저희도 사실 침착맨이 이제 배텐에 출연하는 거를 저는 풀 패키지로 여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네. 사실상 배텐 생록방이 한 7시 반부터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저희는 이제 6시쯤부터 네. 시작되고 심지어 침착맨이 이제 막 한 컨디션 좋으면 15분 20분 빨리 올 때 있어요. 그러면 5시 한 45분부터 침착맨과 배텐의 이 콜라보는 시작이 된다. 그래서 천천히 걸어 나가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이 모든 것이 아, 다 한 호흡으로 그쵸. 한 패키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집으로 보내줄 때까지. 맞아요. 예. 네. 그렇고 아무튼 의외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대로고요. 네, 예. 그대로입니다. 그냥 이제 요즘은 근데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오는 비율은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서위탐은 예. 서위탐은 그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저한테 톡으로 어느 날 제가 뭐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약속 잡느라고 연락을 주고 받았나 예,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그날 녹화가 너무 힘들어서 아 오늘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보냈더니 저한테 초코 땡몽 있죠. 초코우유 기프티콘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800원으로 하나 마시세요 그러시더니 저한테 굉장히 서윗한 멘트를 보내주셨어요. 예.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초코땡몽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이거 광고 노린 거 아닌가요? 소영이 생각나가지고 소영이가 좋아해서 그거 하나면 밝아지니까 네. 초코우유류를 좋아해가지고 예. 생각나서 하나 근데 뭐 그때 조련을 하셨네.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저는 이제 락토 유강 불내증 그게 예. 있어가지고 우유 유제품 못 드시는군요. 유제품 못 먹어요. 그래서 지금 알았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저는 이제 뭔가 마음의 그걸로 선물로 예. 보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물 연장 한 10년 하려고요. 누구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거를. 네 거기 딱 있으니까. 안 드시면 다시 주세요. 소영이 먹게. 제가 따로 의미 없잖아. 따로 사드릴게요 따로. 그때 종이에다 써서 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걸 보관하고. 톡에 남아 있는 그거는 제가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취소하면 받을 수 있죠. 그렇죠. 현금 800원을. 그렇죠. 아마 600원 정도만 들어올 거예요. 뭐 그러니까 다 들어오진 네. 않고. 띄고. 박문성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약 물고 모든 기프트콘을 현금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부자가 되나 봐요. 아, 나 처분해서. 예. 아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 현금화를 하면 선물을 준 사람한테 뭐가 그 내용이 가나요? 안 갈 거예요. 예전에 간단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냥 모든 것을 이제 돈에 미친 남자. 아 다 처분해서 그 예. 현금화해서. 기프티 깡이라고. 예. 콘깡 콘깡.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마음을 받았고 내가 마음에 위당 그 네. 소화를 잘 못한다. 그러면 800원으로 현금화해서 650원이라도. 그 서위탐을 저는 이제 간직을 하고 싶어서. 그건 남아요. 보낸 네. 그 콘 자국은 남아요. 네, 흔적은. 쓴 걸로 돼 있으니까. 네. 그래도 그걸 800원이라는 현금으로 현금화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발견한 의외의 모습이 있다면 뭐 그 정도 그런 거.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어요. 침착맨이 뭐 이렇게 뭐 있으면 명절이든 뭐 이렇게 뭐 건수만 하나 있으면 뭘 많이 보내주셔서. 또 주옥을 제가 한번 또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요? 옛날에 주옥. 그렇죠. 제가 괜찮으실 때. 제가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도 죽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직도 못 먹고 있습니다. 서위. 근데 아마 많이 받으셨을 거라 제가 좀 보낼 때 좀 이거 보내시면 좀 귀찮으실 것 같다. 침착맨 카테고리에 다 보관돼 있고 예 죽은 제가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아프지 않고 워낙 잘 먹어가지고 꼭 예. 죽을 드실 죽이 끼어들 틈이 없어서 제가 진짜 아플 때 먹으려고 쟁여놓고 있어요. 아직까지 아프지 않았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 너무 사담이 많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뭐야 이거 여기까지 그냥 가는 거구나. 되게 많습니다. 사담을 더 해도 되겠네. 사담 뭐 그게 뭐야 시간이 해밀팀 말씀 해밀팀 얘기 나누시면 네네. 자 얼마 전에 뭐라고? 이걸 굳이가 없어. 제가 조금 가까이 갈까요? 아 예, 해주시면. 네네네. 땡겼는데 가까이 오면 이중인 일이니까. 아, 한 요정 됐습니다. 마이크 좀
좀 가깝게 말씀하신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북 먹으래. 네. 어디서 잡음이 들어오는지. 그러네요. 잡음이 내 코스른가? 이거 만지고 나서 들어왔는데. 됐어. 좀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멀어서. 네. 멀어서 키우셨나. 네. 제가 발성이 안 좋아서. 발성 안 좋진 않아요. 배우가 그래. 환관 제가 노래를 부를 때도 환관 창법을 써서. 무슨 배우야? 발성이 안 좋진 않고 발음이 약간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뭐가 들어가? 특유의 그 발음이 있어요, 약간. 입 모양과 딱 맞물리는 그 발음이 있어요. 제가 요를 약간 여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좀 흘려요. 네. 그 말하는데도 근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네. 근육은 많잖아. 근데 이거는 생존 그 인간 기본형의 디폴트 값이에요. 자, 얼마 전에 침착맨의 팬미팅이 있었는데 자격이 트윗땡 방송 60개월 이상 구독자였는데 놀랍게도 주우재 씨는 자격이 미달이 됐습니다. 이 정도 찐팬 아니었던 건가요? 아, 저는 그쵸? 이제 트윗땡 그 시청자가 아니고 저는 땡큐브 원본 박물관 시청자이기 때문에 말만 앞선 사람이죠. 네. 원본 박물관 구독자면은 그 굉장히 하드코어에 가까운 건데 그렇긴 네. 하지만 왜 타자 그래요? 트윗땡 그 생방송을 딱 챙겨서 보시진 않으니까 왜냐면 주로 낮에 하시니까 저는 그때는 낮에 딱히 뭐 없잖아요. 제가요? 네, 있을 없어요. 때도 있고 없을 때도 뭐 있잖아요. 그렇긴 그러니까 하지만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원본 박물관으로는 언제든지 뭐 볼 수 있는 거라 그걸 안 챙겨보면 약간 찝찝함이 있죠. 약간 지금 침착맨이 보기에 주제는 체리피커다. 그게 뭐예요? 아닙니다. 나도 이해 못했어. 체리피커. 알겠습니다. 좀 약간 이제 단물만 빨아간다. 체리피커. 아 체리피커. 네. 아니 뭐 원본박물관 체리필터. 체리피커. 네? 피커. 비슷해서 체리필터랑. 그건 가수잖아요. 제가 이상한 단어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영어 그 교사 출신 그 밴드 그 보컬리스트 씨. 하늘에 빛이 된다. 오리날다. 네. 오리날다 됐지. 날아올라. 전설적인 가수예요. 그리고 그 조유진 마이크에 좀 조유진님 조유진님 조유진 이렇게 부르시는. 아 맞아요. 좋아하셨구나 팬이구나. 좋아하죠. 자 아무튼 체리피커. 아 60개월 이상 구독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 거의 체리피커였죠. 침착맨이 팬미팅에 참석한 팬 모두에게 통 큰 선물로. 태블릿 PC, 와, 캄다운맨 티셔츠, 네. 쭈 양말 이런 거를 선물하셔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소인배는 끝까지 소인배구나. 제가 이때 아, 그래도 좀 통 크게 한번 해보고 싶다 예. 했는데 최신 모델이 아니에요. 이게 제 안에서 아 이게 최신 모델은 너무 가성비가 좀 별론데 그래서 가성비 좋은 걸 찾다 보니까 한 세대 전 모델을 선물로 드린 거예요. 배인소. 아, 그러니까 이게 소인배는 끝까지 소인배예요. 끝까지 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좀 후회했어요. 예. 한번 할 때 그냥 좀. 아니 사실 이거를 준 것만으로도 드린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어쨌든 최신 업데이트를 했으면은 이게 영원토록 남을 미담이었을 텐데. 아,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해도 이게 어설퍼요. 예. 근데 거기서 받은 분들이 만약 받은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예. 예를 들면 아 그래도 지난 걸 주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없죠. 어, 근데 없으니까 더 찝찝한 거야. 아니 뭐 그 앞에서 안 하시면 다 댁으로 좋게, 가셔서 하셨겠지. 좋게 다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더 찝찝한 거예요. 괜히. 편안하게 한두 명이라도 좀 까줬으면 그치. 오히려 이제 농담 소재가 되는데 네. 다들 그냥 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 그러니까. 약간 전형적 미담으로 끝내는 네. 느낌이라 더 찝찝하다. 혼자 찝찝해지는 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분들 파셨을 수도 있고 그죠. 예. 판매해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아니 제 손 떠나간 거는 뭐 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 태블릿을 또 다른 브랜드로 또 다음번에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것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27일 아 노래 들까요? 네. 체리 필터의 낭만 고양이 듣고 다시. 자 체리 필터의 낭만 고양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체리 피커는 좋은 것도 아닌데. 체리피커라고 소개해요. 단물만 빨아 먹은 그죠. 단물이 뭔데? 단물이 뭔데 빨아 먹어? 구독 안 하고 원본 박물관으로 그게 왜 단물을 빨아 먹은 거야? 체리피커.
근데 이 라이브 보는 쾌감이 있어요. 저도 스케줄 중에도 이제 폰으로 트위치 들어가지고 이렇게 침투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일하기 되게 싫어지는 그 묘한 느낌이 있어. 근데 저는 라이브 보는 쾌감이랑 좀 반대로 제가 라이브를 켰는데 앞에 놓친 게 있잖아요. 나는 이걸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싶기 때문에 원본 박물관을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정도의 내러티브는 아니에요. 저도 영화 앞부분 잘리는 걸 견딜 수가 없는데 침투부는 잘려도 된다는 느낌이 가장 좋아요. 사실은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처음부터 보고 싶어서 지금 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침착맨 원본 박물관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죠. 우영우 같은 거지. 침투부는. 옛날에 그 위인님이 트위치로 그 후원도 몇 번 하셨어요. 통 그건 너무 소액이고. 저보고 하라고요? 예? 저보고 하라고요? 아니요. 안 보잖아. 트위치로 안 보는데 트위치로 안 보니까. 네. 뭘 해? 하긴.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근데 뭐지? 후원할 수 있는 방법. 후원 유튜브에서 후원이 안 돼요? 생방이 아니잖아요. 돼요. 댓글로 하실 수 있어요. 후원을. 하라고요? 아니 하지 마세요. 아니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물어보셔서. 뭐 100만원 딸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하지는 마세요. 박정민씨 맞아. 박정민씨 배우 아시죠? 네네. 구독 선물 한 100개인가 쓰셨어. 100개면 얼마예요? 아마 50만원 넘어가죠. 와 통 크네. 지금까지. 트위땡으로? 네. 근데 하지 마세요. 오 이상한 배우 박정민. 네. 이상한 배우. 맞아. 이상한 배우 박정박. 찌찌뽕. 박정박. 박정현 배우는 60개월 넘었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자, 가겠습니다. 해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가능 불가능을 판단해드리는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오늘은 구 이말년 현 침착맨 그리고 침착맨에 절여진 키 큰 침착맨 주우재 씨도 함께합니다. 사연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토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가불 달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착맨이 먼저 10원 보여주시죠. 빠르다 빨라 현대사회님 거. 요즘 인터넷이나 땡튜브를 하다보면 어디에서 생긴지도 모를 신조어가 엄청 많거든요. 배성재는 위인 그 잡채 이런 식으로 그 자체라는 말을 영문도 모르게 그 잡채라고 하기도 하고 킹 받는다는 말도 요즘은 킹 받드라슈? 케이지 받네? 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킹 받나? 이렇게 막 생겨나는 흐름이면 저도 신조어 하나 정도는 슬쩍 만들어서 유행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커뮤니티에 신조어 밀어붙여서 유행시키기 가능? 자체를 잡채로 하시는 분들이 있나 보네요. 요런 그 신조어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커뮤니티 같은데 계속 꾸준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뭐 질럿이 뭐 야마토포 한 방에 안 죽는 거 뭐 그 꾸준 글 계속 쓰시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뭔 소리예요 그게?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예, 예. 그 질럿이 있잖아요. 예. 야마토포라고 그 배틀크루저. 배틀크루저가 쏘는 기술 있잖아요. 아, 네. 그걸 한 방에 맞아도 안 죽어요, 질럿은.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글을 몇 년간 계속 쓴 사람도 있었어요. 방어업을 끝까지 다 했나 보다. 아니, 그 질럿이 그 시스템이 아무튼 그 소형이라서 야마토포가 뭐 반절로 들어가고 막 뭐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댓글로 계속 달아요. 아니, 그 글을 아예 작성해요. 근데 똑같은 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그게 그건 그냥 도배글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행어처럼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질럿은 야마토포 한 방에 안 죽어. 아 꾸준글이라는 개념을 초창기에 한 분이구나. 예, 막 그런 거. 뭐 아니면 뭐 나는 경기도 안양의 누구다. 계속 밀면. 그걸 계속 쓰는 거죠. 뭐 뭐더라? 뭐 고구마가 안 장사가 안 돼요. 왜냐? 너무 달아서. 뭐 그걸 계속 써요. 몇 년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 오늘도 아까 오프닝 때도 벌써 하나가 나왔잖아요. 뭐요? 소. 아 배.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을 하기도 전에 네. 주우재 씨가 이거 설명을 짧게 해드리면 네. 아, 설명 가능? 예. 설명 불가능. 가능? 설명을 짧게 요약해드리면 일단 어쨌든 그 선남는 인신공격.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와 배성재 합성어로 배지를 밀었어요 일단. 예. 반응 신통찮으니까 심술이 나서 오히려 그럼 배로 하죠. 배는 뭐야? 그랬더니 배 이퀄 소다. 그냥 뜬금없이. 내 마음속에서는 배와 소는 동의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계속 꾸준 글로 미니까 이제 이게 배와 소가 치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상한 사람 같았어요. 소인배를 배인소로 할 수 있게 되고 예, 갑을 판단 배 갑을 판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 자 벌써 나왔잖아요. 뭐야? 하나가 왜 나온 거야? 다들 즐겁게 웃고 있잖아요. 작가님도 다 웃고 계시잖아요. 벌써 하나가 나왔잖아요. 아 그러네. 침착맨이 말릴 정도의 그 강력한 뇌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비슷한 거 막 있어요. 그 삭 있죠. 삭 살쾡이 삭 삭을 칙이라고 부르는 유행이 있었어요. 칙. 아 그건 저도 봤습니다. 네. 그건 이해가 돼요. 그 누가 합성한 칙행이 짤도 있거든요. 칙행이 아니 그냥 칙이라고 그래 그냥. 칙. 왜냐면 원래 옛날에는 살쾡이라고 했는데 정식 용어는 살기다. 리을 기억받침. 그래서 살기 맞다고 해서 방송에서 계속 교정하고 저 같은 사람이 삭이라고 해야 된다. 삭삭삭 했는데 살쾡이 시절엔 칙과 혼동할 일이 없었죠. 살쾡이니까. 근데 살기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거 칙 아니냐고. 아, 그러니까 그거를 네. 누가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칙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살기 이렇게 딱 걸어가고 있는 그 얼굴에. 아니, 맞아요. 근데 그건 사진을... 너무 연관성이 없고 네. 예를 들어서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살을 여기서 엄청 많이 뺐어요. 그럼 백 뺄 수 있는 거죠. 상만큼 살을 빼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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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 뭐예요? 배랑 사기랑 합친 거야. 이게 신조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연관이잖아요, 연관이. 꾸준 글과 묵은 본 무맥락으로 이제 밀고 반복이 되면 그것이 이제 유행어가 되던 시절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그 후크나 후렴구에 집착하는 문화권이 아예 돼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밀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백성재 살 많이 빼시면 큰일 나요. 빼지 마세요. 백이다. 백선제. 백대니까 빼지 마세요. 여기 뭐 네. 댓글도 많이 올라오지만 뭐 이 유행어는 기세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제가 아는 그 허경환 씨, 예. 경환이 형. 예. 그 형은 기세로 만든 유행어만 수십 개 되거든요. 어, 그래요? 그냥 느닷없어요. 아무 뭐 상황을 일단 억지로 만든 다음에 예. 뭐 지금 양쪽에 티셔츠 색깔이 은발라스 이런 거 하거든요. 아무 아, 그게 없이 기세로 재밌는데? 다 밀어붙이는 뭐 그렇죠. 아 재밌다. 기세와 타이밍. 아니, 개그맨들은 이제 타이밍이 사실 기가 막히기 때문에 톤과 뭐 이런 예.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달 동안 커뮤니티에서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입에만 붙게만 한다면 뭐 킹밖에 침착맨 카페라든가 네. 뭐 오늘의 주제 댓글 반복해서 하는 분 있나요 혹시? 아니요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 방송만 봐도 제가 뭐 하나 뭐 단에 꽂혀가지고 뭐 네. 저번에 뭐 아 호방하다 계속 이거 했더니 아. 사람들이 또 막 따라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침착맨이 하면 많이들 따라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약간 그 좀 감기게만 좀 하면 네. 충분히 유행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요즘에는 커뮤니티가 특히 뭐 진짜 누가 주인공이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밀면 충분히 그게 뭐 포인트만 좀 있으면 충분히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음발라스 요거는 좋은데요. 음발라스 아 이건 이제 허경환 씨의 유명한 아 유명한 거였어요? 네. 유명한 아 우리 몰랐네요. 자 그러면 다음 사연을 주우재님이 소개해 주시죠. 6181님 올가을 이탈리아 북부로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제 로망 중 하나가 외국에서 외국인 여성과의 로맨스를 만드는 건데요. 사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이탈리아어는 더더 못해서 어떻게 여성분과 소통해야 할지 어떻게 매력 발산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어가 안 되는 제가 외국인 여성과 로맨스 만드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걸로 어필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얼굴은 호감형입니다만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 호감형이면? 호감형인데 이탈리아에 가서 말이 통하지 않는데 외국인 여성과의 로맨스를 꿈꿔야 된다? 아... 일단 뭐 지금 주재 씨 정도 되는 이 정도 연예인급 이런 호감형? 외모다. 이 정도 네. 호감이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언어 아예 한마디도 안 내는데 로맨스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잘 되는 언어를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아닌데? 아니 불구하고
인연을 예. 만나기가 이렇게 힘든데. 예. 어, 그러니까. 심지어 언어마저 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어. 로맨스를 꿈꾼다라는 거는 저는 좀 어, 과한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드리블 종착지 좀 좋게 가세요. 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곳에서도 예. 힘든데. 네. 외국 가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럼 확률상 따지면 너무 좀 낫지 않을까. 오. 여기서는 안 통하는데 네. 어딘가에선 나이가 통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 그럼 이게 봐봐요. 사연 이게 사연에 딱 적합한 예. 배디님이 호감형 인물인데 해외도 많이 가시잖아요. 뭐 올림픽이라든지 네. 뭐 여러 군데 많이 가냐 월드컵이라든지 아 혹시 뭐 이런 경우가 말이 안 통했는데 이런 경우가 좀 있었을까요? 아하 이걸 나한테 갑자기 아니 궁금해서 없으면 없으시다고 하셔도 돼요. 쏟아버려? 예. 저는 뭐 없었습니다. 아. 예,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아, 모르고 넘어왔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 캐치해줬어요. 저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기 아. 때문에 아. 예. 아. 그러니까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인지를 못했을 수도 인지를 있다. 전혀. 저는 시야가 모두 경기장, 아. 선수들 이런 일에만 집중돼 있고 체리피커네요. 아 체리피커. 그게 왜 체리피커죠? 재밌는 것만 하죠. 재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딱 하고. 어. 그렇죠. 중계 재밌는 것만 하고. 중계만 체리피커네. 체리피커네. 아 그러면 그 베리피커. 날아올라 한 소절 하세요 빨리. 외국 여성과의 로맨스는 뭐 이게 힘든 가지치기예요? 베리피커 아. 줄여서 브레커. 살 빠지면. 살 빠지면 브레커. 근데 저 묻고 싶네요. 6181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혹시나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한국에서는 혹시 이런 어? 걸 성공한 적이 이거 봐 있으신가요? 없죠. 저희 아이고 그건 모르죠. 그건 예. 아 저희는 저는 잘 알 수 있어요. 저는 물어본 거. 베텐러들은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아, 근데 이거 뭐 0%는 아니잖아요, 그죠? 0은 아니에요. 어, 0은 아니에요. 예. 지나가다 진짜 운명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베텐에 이제 여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베텐 듣다가 결혼해서 뭐 지금 유부남입니다 이런 분들이 보내는 거 보면 없진 않아요. 아, 그리고 이제 주류는 네. 없죠. 이탈리아 가서 예. 이탈리아의 여행 온 한국 분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예. 아무튼 그리고 베텐러들도 채팅에 집중하느라. 어떤 시선과 관심을 받았는데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어요. 어, 베디님처럼. 그렇죠. 체리 피킹을 하다가. 아, 체리 피킹. 자기 네, 좋아하는 피킹. 좋아하는 베텐 채팅만 네. 하다가 눈치를 못 채고 이거를 넘어갔을 수 있대. 2년을. 어, 예. 아, 그럴 수 있다. 베리 피커. 그러면은 결론은 주변을 잘 둘러보자. 그렇죠. 어.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시야를 넓게 보고. 예. 어.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네. 또 이탈리아 같은 곳은 저는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는 게 저도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히 뭐 북부 이런 곳은 날씨도 낭만적이다. 예, 낭만이 가득하고 뭔가의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낭만 고향이네요. 느낌이 있어요. 네. 저 체리 필터 연결되네. 낭만 고향이 네. 이탈리아 체리 피커. 그렇죠. 오, 이탈리아.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탈리아 가셨을 때 배디님을 마음에 들어하는 현지인이 있었을 수 있었지만 뭐 다른 일에 저는 네. 일에 중계하느라고 예 물론 이탈리아 휴가로 갔을 때 뭐 네. 그럴 때는 이제 또 저 먹는 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아 먹는 거 집중하셔야 예.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엇갈려 버렸네.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행복하죠 삶이. 네. 아니 그거는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어 의심치 않지만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게 예. 그렇죠. 네. 자 그렇고 그리고 사실 뭐 두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여행 가서 축구를 보면 재밌어요. 아, 예. 축구를 여행 외국에 나가면 어느 나라에나 축구가 있습니다. 경기장에 가서. 경기장 가서 그 지역민들의 뇌구조의 상당 부분을 축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실제로 덴마크 갔을 때 덴마크 다녀왔잖아요. 거기 축구를 진짜 사랑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그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평지에 축구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예. 축구장이 딱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넓은 그 대지에 축구장을 한 뭐 세네 개씩 이렇게 깔아놔요. 그래서 거기서 다 같이 막 축구를 하고 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경기를 예. 막 네 개를 동시에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각자 이렇게 알아서 하시던데. 그렇죠. 그리고 그 또 덴마크가 지난 유로 2020대 굉장히 성적도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에릭센. 에릭센 국이죠. 예. 에릭센. 오, 에릭센. 아, 저도 뭐 축구는 뭐 워낙 빠삭하니까. 에릭센. 오, 주우재 씨는 예. 축구를 침착맨. Do you know 에릭센? 에릭센, 에릭센. 누구예요? 저도 그 선수 카드가 있었어요. 그 네. 에릭센에. 에릭센. 오. 이제 그리고 뭐 세브첸코. 뭐 축구 잘하죠. 세브첸코는 체코는 아니고 우크라이나입니다. 네, 잘한다고요, 그냥. 네. 왜 나와요, 그 여기서?
축구 얘기하니까 축구 잘하는 사람. 갑자기 덴마크 얘기하다가 지금 이브라이모비치. 그건 옆 나라 스웨덴. 옆 나라, 스웨덴. 네. 스웨덴. 축구 잘하죠. 예. 그런 선수들 있죠. 예. 맞습니다. 호아킨. 예? 호아킨 피닉스. 호아킨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승부차기 실수한 사람. 아, 네 번째 키커. 네. 예. 저 축구 잘 알죠. 뭐 침착맨보다 훨씬 잘하는데. 꽤 안 해. 예. 꽤. 자, 잇지의 스니커즈 듣고 옵니다. 제 프리미어 리그는 2008년에 멈췄어요. 응? 나도. 2008년 챔피언스를 결승전? 2008년에 챔스? 멈췄어요. 챔결? 어, 그때까지, 그러니까 2007-8년 이때는 프리미어 리그 그 선수들 진짜 팀별로 다 외우고 막 이랬는데. 오. 침착맨과는 근본적으로 축구를 대했던 그게 다르네요, 업적이. 왜냐면 그때 위닝을 많이 했었어. 아. 그것도 축구인이었죠, 축구인. 축구인은 난데. 08 축구인. 저였죠. 침착맨은 그때 마구마구 했죠. 08년도 그 SK 대. 08 그 김성근 감독님의 SK 왕조 07 08 09 그 3년 연속 우승하던 그 시즌에 그 박재홍 선수가 중견수였는데 참 그 끝에도 참 아름답게 은퇴를 하셨죠. 그 제 야구는 마해영에서 끝났어요. 어? 마해영? 네. 2002년? 마해영 안타 할 때 그 90년대일 거예요 아마. 아 90년대 마해영이요? 네, 90년대. 마해영 2002년에 그 월드 시리즈래. 한국 시리즈 끝내기도 아니고. 네. 그 이후로 야구를. 그 롯데 마해영이네. 예, 네, 롯데 시절. 저는 경상도. 아 부산 출신. 예, 네, 창원 출신. 창원 출신이시니까. 부산? 야구마저 주제가 위네요. 아니야. 그 최근에 롯데 감독님 모르시죠? 롯데 감독님이요? 네. 말턱 있나? 스포츠 뭐 알아야지 뭐. 아, 창원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롯데에 대해서는 롯데 허문회 감독님? 레디서튼 알아요? 레디서튼 알아요? 말해 뭐래. 방금 읽으신 것 같은데 레디서튼. 레디서튼 현대 레디서튼. 좀 서툰가요? 그 안 서투. 안 서투. 굉장히 기록이 좋아요. 레디서튼 삼루수 레디서튼. NC가 만들어졌는데. 아 창원. 예. 예. 그럼 뭐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그 내적 갈등이? 어떤 갈등이요? 나는 롯데를 응원하고서 컸는데. 아. 창원 팀이 생겼으니까. NC가 생겼을 때는 저는 이미 그 야구에는 크게 이렇게 막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롯데 팬이죠 사실상. 계속. 네. 롯데. 마해영 선수 팬이죠. 그때 그 로이스터 감독님. 90년대 로이스터 강병철 감독님이. 로이스터 감독님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로이스터 감독님? 몰라요. 높이어 몰라요? 몰라요. 안 되겠는데? 강병철 감독님이랑 그분 누구지? 거인. 이름을 까먹었네. 한국 시리즈 왔던 95년에. 거인 감독님. 히딩크. 거인 감독님? 키 크고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었는데. 그냥 한국에 왔다고 하면 다 히딩크. 이름을 까먹었는데. 김용희 감독. 예. 네. 마해영은 그거잖아요. 도쿄돔 그 일본이랑 슈퍼 시리즈인가? 한일 슈퍼 시리즈인가? 그거 하러 갔는데 도쿄돔 천장을 맞춰가지고 빠따로. 그게 이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빡 쳤네. 천장에 맞아가지고. 그 알죠? 마해영 선수가. 네. 천장 맞고 딱 떨어졌는데 공 잡으면은 아웃이에요. 알아요? 아 그래요? 빵 쳐서 딱 맞추고 중견수가 딱 잡으면 맞아서 맞으면 그냥 아웃일걸요? 맞으면 그냥 공절이 됐는데도 잡으면 아웃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어? 김용희 알턱이 감독님인가? 알턱이 있나? 얄못인데. 김용희 감독 맞는 것 같은데. 자, 여기 가겠습니다. 아 지금 방송 중이 아니었죠? 네. 네 갑니다. 배성재 텐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오늘 주우재 씨 특별 손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034님 거 이말년 작가 소개해 주세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그럴 땐 뭘 물처럼 먹었는지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식욕이 없어서 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정말 물밖에 안 마셨거든요. 물만 먹고 살찌기 가능한 거 아닌가요?
물만 먹고 살찌는 게 가능하진 않죠. 물만 먹었는데. 글쎄요. 제가 보낸 건 아닙니다. 물에 주우재 씨가 잘 알 것 같은데. 물에 미숫가루 타면 찌죠. 찌나요? 찌지. 찌죠. 네.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이해가 안 됐어요. 물만 마셔도 살이 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그 뭐랄까 제 세상이랑 너무 반대되는 세상이라. 저도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살이 안 쪄서.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찌우려고 뭐 온갖 막 뭐 해봐도 찌질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완전 반대. 네. 네. 뭐 음식을 계속 막 의도적으로 집어넣어도 살이 안 쪄서. 네네. 오히려 탈이 나요. 그래서 제가 소식을 하는 그 이유도 있어요. 많이 들어가면 탈이 나서. 아이 부럽고 공감이 안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살이 살로 바로 가거든요. 코끼리 다이어트 창시자였어요. 주제님 아세요? 백길이 다이어트요? 아니 코끼리 다이어트. 코끼리가 뭐예요? 코끼리 다이어트. 지금 호스트님 옆에. 저는 배식자. 소식자. 네. 배식자. 코끼리 다이어트라고 네. 1kg씩 먹는 거 있어요. 아, 뭘 1kg를 먹어?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다이어트인데 방울토마토로 1kg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1kg씩 먹는 거 있는데 1kg는 아니고 한 26,000원어치 26,000원어치 샐러드인데 이거저거 추가해서 26,000원어치 한 끼에. 근데 그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때 좀 살이 좀 빠졌었어요. 그죠? 체중이. 그거는 이제 아주 눈꽃만큼 움직였던 거고. 원래 찌실 때는 5만 원어치 드시다가 그래도 2만 6천 원을 줄여서 좀 빠지신 거 아닐까. 뭐 기름 나요? 뭐 5만 원어치 2만 6천 원. 샐러드 가게 가서 5만 원이요 이렇게 해서 시켰어. 생각해보니까 1kg가 넘을 수도 있겠네요 무게가. 그죠. 훨씬 넘죠. 예. 가득이요 이러면 이제 감을 못 잡고 가득. 거기서. 예전에는 이제 샐러드를 좀 먹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양적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샐러드 가게들이 많아지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굉장히 고급화가 돼요. 그래서 토핑을 네. 추가를 하면 가격도 비싸고 고기를 잔뜩 넣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샐러드를 시켜 먹으려고 딱 했는데 새로 생긴 샐러드 가게에 토핑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질 치킨, 아시안 치킨, 수비드 소고기, 그다음에 닭가슴살.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고기 구워 드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시켜봤더니 고기 토핑을 5개를 시켰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러면 뭐 샐러드에 고기 토핑이 아니라 고기에 샐러드 토핑 아니에요? 그렇죠. 야채는 거들 뿐. 그러니까 샐러드 가게가 그 정도로 요즘 진화했다. 아 오히려 거기 배달하시는 쪽에서 샐러드를 뺐을 수도 있어. 자리 없어서. 고기 자리 때문에. 조금 그랬던 느낌도 있어요. 봤더니 너무 그러니까 이 샐러드 용기가 표준 용기인데 그치. 너무 땡땡 뭐야. 정말 그 테이프를 뗐는데 빡 하고 열릴 정도로. 됐습니다. 자 아무튼 물만 먹고 살찌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먹은 양이 있으면 그게 이제 지방이 되는 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체중을 많이 차지한다고는 들었어요. 물을 머금고 있는 거죠 몸이. 예,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물만 먹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보통은 띄엄띄엄 뭔가를 먹었을 텐데 그걸로 인해서 물을 몸이 잡아놓고 있는 것이라서 틀린 말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오래 지나봐야 그렇죠. 이게 좀 살이 빠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은 계속 이대로 가면은 빠지겠네요. 물만 먹으면? 예. 근데 이제 또 몸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예. 맞아요. 현미밥 드세요. 아, 그러니까 뭐 영양 밸런스를 좀 지키면서. 예. 현미밥? 예. 아. 네. 자, 그렇고 팔락팔락님 거 주우재님이. 팔락팔락님 교양을 쌓기 위해 영화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좋았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점 등을 얘기하고 감상평도. 발표하는데요. 영화 보기가 귀찮아서 미루고 미루다 결국 영화를 못 봤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줄거리랑 후기만 보고 아는 척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축구 안 보는 침착맨이 축구 아는 척 하거나 탑건 안 본 침착맨이 탑건 본 척 하는 거예요. 가능? 불가능? 탑건 안 봤는데 탑건 본 척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탑건을 안 봤지만 네. 탑건을 본 척 할 수 있냐 뭐 이런 말씀 할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봤잖아요. 줄거리랑 후기를 봐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맞습니까? 만약에 땡튜브에 왜냐하면 네. 그 생긴 것도 나오고 그 사람들 배역이나 예. 충분히 중요 장면들 나오니까 이거는 뭐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요약 그러니까 그 검색에 예. 영화 리뷰 결말 포함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걸로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먼저 그 어쨌든 그 한 20분 되는 그 영상 안에 주요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네. 하나를 던져요. 예. 아, 그런 부분 있었다. 던지고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한다. 다른 영상을 하나 더 던져요. 입막음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예. 그럼 또 신나서 막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또 다른 장면을 또 하나 던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전 충분히. 던지는 걸 그쪽에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안 본 거 뭐 초반 부분. 아 그럼 그치? 던졌어요. 아 알지 알지 하고 다른 걸 던져. 알지 알지. 아 알지 알지 다른 거 던져. 근데 나는 이것도 좋았어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아, 던져. 아 알지 알지 근데 여기 그 내가 본 부분 어. 아, 요, 아 여기가 특히 좋던데? 어. 하면, 아 그치 그럼 그치. 신나서? 거기도 그치 그치? 어. 안 본 거 또. 또? 주고받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근데 난 계속 소진돼. 다른 영상을 봤을 뿐 안 본 사람이야. 아. 서로 아 미러전이었어요? 어, 서로 겹치는 게 없어서 서로. 그래서 누가 먼저 소비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갈리겠네요. 근데 저는 이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네. 저는 영화는 무조건 시작부터 끝까지 엔딩 아. 크레딧까지 봐야 되는 스타일이고 아. 요약본으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저한테는.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다. 이분은 이제 못 봐가지고 어쩔 그러니까. 수 없이 예.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가능하냐 급해서 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뭐 어디에 일자리를 얻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요 필요가 아니라 교양을 쌓기 위해 영화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정도면 어 아, 근데 영화를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제 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네. 저처럼 아 침착맨님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뭐 영화 보고 이러면은 디테일한 거를 기억을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나와도 좀 시간 지나면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2시간 들여서 요만큼 기억할 바에 20분짜리 봐서 그 남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냥 시간 없고 궁금한데 평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저는 그 결말 포함으로 보거든요. 결말 포함으로? 네. 아니 근데 이게 이 요약본을 보는 사람들 목적이 보통 대화에 끼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네. 저는 대화를 끼고 싶어서 하나 그냥 저의 만족을 위해서 보는 거라서 그런지 아, 네. 그거를 요약본을 그러니까 아예 안 본 영화들이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런... 사실 뭐 이 프로그램에 호스트셔서 예. 표현을 이제 원색적으로 안 하셔서 그렇지 주우재님 같은 케이스를 되게 혐오하시겠네요. 네. 뭐 혐오는 그렇고 벌써 표정에서 다 느껴지고 예. 있어요. 눈으로 지금 원래 그 주특기에 눈 욕을 하시는 예. 건데 혐오는 좀 그렇고 예. 어쨌든 서라운드로 좀 침착맨과 주우재가 함께 요약본을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저는 요약본 안 보죠. 그러니까 급하면은 보고 안 들킬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저도 이제 그쪽이죠. 아 근데 주우재님 본다면서요 본인. 아 근데 저는 다 그렇게 본다는 건 아니고. 아니 심지어 영화 배우잖아요. 어. 배우 아닙니까 배우. 다 그렇게 본다는 건 아니고. 예. 저도 풀로 시카다.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이렇게 시카다, 돼요. 진짜. 그 감독님이나 작가님을 네.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작품 예. 때문에. 예. 근데 봤더니 그 감독님이랑 작가님 거를 지금까지 본 게 없어. 이력이 꽤 많은데 없어. 네. 그럼 요약본 보고 갈 거예요? 그래야죠. 아니 그랬다가 감독님이 여기라도 해야죠. 감독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굉장히 디테일한 네, 포인트를 그치. 툭 던졌는데 그러면 이제 그쵸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러면서 이제 감독한테 역으로 간다고? 제가 본 장면 던지고 아, 그럼 감독님도 아 그치 그것도 오, 좋지 그런 근데 부분을 봐? 요거 좋지 요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요 감정선을 어떻게 생각했죠? 그쵸 그 놀이신 그대로 느꼈고요. 그쵸 그리고 다음 장면 근데 감독님도 안 봤어. 왜 안 봐? 자기가 만들었는데. 없던 거야? 그냥 혹시 테스트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감독님도 계속 봐가지고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조용하게 본 적은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계속 이렇게 반복 편집하다가. 아 일부만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숲을 못 본다. 내가 만든 거. 그럴 수도 있어. 나무만 보고. 오히려 그 영화에 대해서 내가 더 얘기 잘할 수도 있겠네요. 요약본을 아. 보고 갔으니까. 핵심만 네. 내가 알고 갔으니까. 의외로. 네. 어 내가 이기겠는데 그러면? 아 감독도 오히려 그 자기 요약본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 정기적으로 오늘 혹시 이 너무 작품이 많은 분 혹시 네. 오늘 이 배우가 와서 이 작품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나도 준비해 가야겠다 하고 내 작품 요약본을 그러네 주제가 나온 작품들을 너튜브에? 요약본으로 아니, 본인이 한 거 아 본인이 한 걸 이 배우가 내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 나도 내 걸 공부하고 가야겠다 하고 요약본을 보고 갈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보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주우재 씨가 항상 그 로컬 식당 같이 할 때 얘기했던 게 빨리 그 선두 같은 게 나와야 된다. 네. 아 배채우는. 아 배채우는. 맞아요. 왜 음식을 인간이 먹어야 되나. 왜 씹어야 되고. 미래에는 선두가 빨리 나와서 한번 꿀꺽하면
치유와 포식을 모두 할 수 있는. 씹어서 치아도 마무되는데 그 왜 소모품을 그렇게 써. 치아는 뒀다 그럼 뭐 했어요? 치아요? 아 잘 때? 네? 잘 때 이거? 이갈이 할 때. 이거 하려고? 이갈이하고 뭐 미관상? 미관상. 아 아니, 치아가 없으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멸자의 슬픈 운명이죠. 뭐 먹어야 된다는 게 네. 예. 늙어간다는 게 필멸자. 네, 필멸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끝이에요? 예. 어.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통흥마늘 에너지팩을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도 침착맨 그리고 주우재 씨와 함께했는데 다음 주에 이 조합으로 한 번 더 뵐게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와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시간 잘 버렸다. 시간 잘 버렸다. 네, QCT 있는 끝곡이랑 없는 뭐야? 버전 두 가지 두 자 쭉 한번 해주세요. 끝곡 버전부터 한번 해주세요. 7월 23일 토요일 배성재 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철의 흘러간다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 좋아하는 노래인데 흘러간다.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네. 화장실 다녀와도 되나요? 네네네. 금방. 혹시 물 필요하신가요? 물 좀. 커피 있어요. 커피. 뜨물. 어우 커피를 마시는데 이렇게 졸리지 뭐 졸리는 거 있나? 아 이거 요즘은 헤드폰 고면이 감고 있는 거 지적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그 패션 소품이라고 하고 말하고 다니면서 쓰는 건 가지고 다니는 건데 듣진 않고 그러니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있으면은 태가 난다고. 아 뭐 패션 쪽은 뭐 본인이 알아서 살아봤죠. 파피루스. 파피루스 아세요? 모르세요? 파피루스? 아니 제가 원래 있는 의미 그 이상의 딴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캐릭터 이름이요. 아 그래요? 파피루스. 무슨 캐릭터요? 언더테일의 센즈 동생. 센즈는 아세요? 와 센즈. 해골? 해골? 와 센즈 하면 해골? 파피루스 검색하면 그 해골 나와. 동생 해골. 게임이에요? 아 파피루스 글자 아니? 파피루스는 종 그 옛날 종이 같은 거지. 그것도 무슨 배경이 있었는데? 응? 그래서 본다. 평이 엄청 좋네요. 파피루스 게임 언더테일. 근데 이제 파피루스는 이제 상식입니다. 이거 그 어떤 뭐 그런 노인과 바닷급의 게임계에서 고전 알아야 되는 상식. 교양. 띠띠띠. 언더테일 재밌지. 헤어질 결심 보셨어요? 아니요. 재밌어요? 하나, 둘, 셋. 아, 얘기를 하고 떠트려. 아, 실리는 무조건 틀어져. 방금은 너무 사진 찍는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 저게 터질지 몰랐어요. 스트로보. 근데 저 카메라는 장롱에서 발견한 거예요? 샀다니까. 빈티지 에디션인가 보네. 네.
이거 비싼 거예요. 얼마일 것 같아? 콘탁스 T3? 우리 집에 저런 거 있는데? T2예요. 아빠가 쓰던 거? T2면 아까워서 못 버리고 T3 너무 비싸서 못 썼어. T2 120? 오. 그게요? 와. 이게 관리를 잘한 제품을 와. 그 T3는 한 250, 아니, 한 300만 원 뭐 있고. 그냥 아이폰 하나 사는 게 낫겠다. 되게 눈치 없다. 다음 아이폰 근데 미니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저 감성은 못 사지 아이폰으로. 14. 이 필카를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아 찍어주신 거 봤는데 느낌이 있어 확실히. 그죠 필카만의 그건 있는데. 근데 필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오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왕 작가님 그런 말 한 석하죠. 근데 너무 비싸다 진짜. 아니, 사진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그 알목같이 발전을 너무 많이 해서. 아, 안 돼. 이거 인정해줘야 되거든. 필카. 맞아요. 예, 필카만의 그 영역이 필카만의 그게 있죠. 저기 나도 120만 원짜리인지 몰랐는데 아무튼 인정해야 돼. 진짜 비싼 거였구나. 예. 깜짝 놀랐네. 잠이 확 깨네. 인원 커피 왜 마시면 저 가격 들으면 깨는데? 자, 들어가겠습니다. 끝나고 뭐 중요한 거 해야 되니까 일단 빨리 갈게요. 예. 뭐가 중요한 게 있어? 왕 작가 생신 파티. 아, 그거. DJ만 갑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30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장범준 당신과는 천천히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몸짱 김종국 비실비실한 앙상한 주우재에게 건강 의심된다며 일침이었습니다. 요즘 김종국 씨와 주우재 씨가 같이 예능에 나오고 있는데 체형과 근력이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종국 씨 눈에는 주우재 씨가 못마땅한지 건강이 의심된다. 다크서클이 심하다. 심지어 방송할 때 어깨 좀 가지고 오라면서 어깨 좁다는 디스까지 했습니다. 주우재 씨는 원래 매력이 비실비실해 보이는 허양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실제로 힘이 없어서 가능하면 벽에 기대서 지낸다고 하던데 이번에 예능을 하면서 김종국 씨랑 친해졌을 테니까 나중에 기회되면 운동하는 컨텐츠를 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토요일은 침투부 지상파 버전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날입니다. 연예인들의 연예인, 요즘 대세 스트리머, 구 이말년 현 침착맨, 그리고 침착맨에 절여져서 키 큰 침착맨으로 불리는 남자 주우재 씨와 이번 주도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사연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참견해드리니까 가능 불가능 궁금한 사연은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토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가불 달고 보내셔도 됩니다. 잠시 후에 침착맨 그리고 주우재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베타는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채팅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활 속에 문득 궁금한 그것을 대충 판단해서 아무 말로 답해드립니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자, 오늘 함께할 게스트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유일하게 위인의 코를 돌리는 용기 있는 상남자 구이현침 침착맨 그리고 침착맨한테 돌림당하는 깨말못 하남자 주우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구 이말년 현 침착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우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침착맨 그리고 주우재 씨와 함께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두 분이 같이 게임 그 만세 게임을 했는데 예. 네. 굉장히 하남자였다고. 아니 왜냐면은 주우재님 눈치를 너무 봐요.
살면서 이렇게 눈치 본 사람 처음 봤어요. 이게 이제 보통 팀전으로 가는 거니까 네. 눈치를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제가 게임 방송을 하잖아요. 네. 게임 방송 그 제 방송 보는 시청자분들 눈치를 또 계속 봐요. 아 네. 여론을 살피는구나. 자기 그 죽는 거 봤냐고 예. 그 카메라 잡았냐고 계속 물어봐요. 이제 사실 게임을 한 판 하자라고 예.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방송을 키실지 몰랐어요. 밤늦은 시간이고 해서 이제 혹시 여쭤봤죠. 혹시 진짜 혹시 여쭤보는 건데 혹시 방송 키시나요? 키셨대요 이미. 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임이면 뭐 이렇게 눈치를 안 볼 텐데 워낙 또 못하다 보니 혹시라도 또 시청자분들이 또 저의 그 최악의 플레이를 보고 또 답답해하실까봐 눈치를 좀 봤죠. 아니 그거를 제가 방송 키기 전에 전화로 알려드렸는데 예. 그 얘라고 하고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주호재님이. 아. 네, 그래가지고 네. 모르고 방송을 키는 걸 알려드렸는데 못 기억을 못했나 봐요. 아 근데 뭐 방송 뭐 재밌게 나왔잖아요. 뭐 제가 또 어느 정도 컨셉을 잡고 했었으니까. 근데 눈치를 너무 봐. 불편할 뭐 정도로? 못하고 이런 것도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최대한 못해 보여야겠다라는 게 있었죠. 아 나 뭐 가재미인 줄 알았어. 막 눈이 막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눈치를 봐가지고 뭐 가재미랑 게임한 줄 알았어요. 뭐 진짜 뭐 광어야 뭐야. 그래서 아니 티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여기 여기 아이언이라고 아이언? 예. 아이언이라고 옛날 가장 하남자.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예. 계급이 없었어요. 아이언이랑 네, 그렇죠, 계급이.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게임 안 한 거. 철덩어리. 그래도 몇백 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못 했지만 예전에 몇백 판을 했는데 한 판도 안 한 그 박정민 배우님과 저랑 비교를 해도 똑같다. 똑같거나 제가 아래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처럼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아이언이죠. 그렇죠.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 예. 배디님이. 예. 근데 만 판을 지금부터 그냥 계속 내리쳐도 예. 아이언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 경지가 아이언인데 지금 주우재님은 그거를 해내신 거예요. 주우재 이퀄 배성재다. 아 맞아요. 대단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태어나면 아이언이고. 그렇죠. 예. 태어나면. 아니 저는 그 방송에 카메라에 많이 잡아주셔서 제가 막 죽고 이러는 거를 예.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또 컨텐츠가 또 재밌게 나오니까. 또 컨텐츠. 전 또 뭐 또 할 일 해야죠. 액션도 예. 하고. 원래 게임을 많이 못하는 편입니까? 예. 원래 게임을 잘 못하나요? 저요. 예. 뭐 잘하는 게임은 뭐예요? 잘한다고 볼 순 없지. 잘하는 게임은 이제 뭐 쩝대 이제 우리 또 신상민님이랑 해봤지만 몸으로 말해요나 몸으로 말해요. 뭐 아니면 뭐 세찬이 양세찬 게임. 양세찬 게임 잘하세요. 네. 진짜 굉장히 실력 굉장히 거의 뭐 플랫급이죠. 대답을 대답을 제대로 안 해줘요. 다이아급이죠. 뭐 인간입니까? 뭐 인간일 수도 있고 뭐 혹자들은 뭐 그렇게 말하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외국 뭐 외국인입니까? 이러면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내국인이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외국인일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근데 뭐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약간 예능형 게임은 굉장히 도가 텄는데 네. PC 게임이나 이제 폰 게임 이런 사람들이 접속해서 하는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하남자다. 손의 순발력을 요하는 게임들을 잘 못하죠. 피지컬이 좀. 네, 피지컬이. 알겠습니다. 죄는 아니잖아요. 누가 죄라 그랬나요? 그냥 아니죠. 물어본 거예요. 아, 예. 저 또 눈치 보고. 본인은 죄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눈치 봐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눈치 봐서. 게임 못하면 죄다? 못하면 왜 자꾸 눈치를 봐요? 저희는 게임 못한다고 눈치 못할 수도 있는데. 세상에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축구 게임 옛날 했다는 것도 거의 못했겠네요? 아 그때는 어렸잖아요. 예. 어린 피지컬로. 에이, 축구는 좀 했다? 아, 못했을 거야. 시간을 아니에요. 돌릴 수 없으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허세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게임하는 거 봤는데 못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세브첸 콜로 거의 뭐. 아니야 아니야 못했어. 한 200골은 넣은 것 같아요. 못했어 못했어. 네. 그 세브챔. 못해가지고 그 컴퓨터랑만 했죠? 컴퓨터랑만 했잖아. 네. 그죠? 아니 못했죠? 그건 저고요. 예? 근데 해도 되면 아니 눈치를 보세요. 워낙 눈치 봐요. 네? 눈치를 보세요. 말 안 하셔도 그건 돼요. 나고 아니 그 위인님 말씀 갑자기 왜 돌려 위인님 하신 게 아니고 배인소, 주우재님이 못했을 것 같아가지고 1타 2피 예. 그리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위권에 해당하는 월드클래스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죠. 월드클래스급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컴퓨터랑 이제 하는 거에도 그게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거는 사람과 아, 사람하고 해야지만 계급을 줘요. 계급을 월드 클래스 어떻게 보면은 중간 정도면은 네. 그 만세 게임으로 치면 뭐 정도 되죠? 골드 정도 되나요? 아, 그 제가 그 잘 모르는데 중간이면 뭐 골드 정도 되겠죠. 골드. 네. 예. 그리고 그 윤태진 님하고도 해 가지고
약간 라이벌이시잖아요. 이기고 지고. 무슨 라이벌이에요. 이기고 지고 하시잖아요. 이기고 지고. 무슨 라이벌입니까. 참고로 윤태준님은 예. 한지 한 며칠 안 돼서 붙었었어요. 아 근데 비등비등하게. 아 비등비등 아니고 뭐 그때는 졌었어요. 네. 예, 그때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토끼와 거북이 같은 느낌이랄까. 사실 각 잡고 하면 각 잡고 하면은 질 수가 없는 게임인데 이제 졌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하죠. 사람의 인생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꾸준히 한 사람 그리고 윤태진은 아예 게임을 안 하니까 지금은 비교조차 안 되죠. 선수진이 예. 또. 예? 그 선수진이 또 그렇죠. 저는 가격이... 또 투자한 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저도 빅클럽이죠 저는. 신청맨님이랑 게임을 한 그 컨텐츠가 사실상 이 이후에 저의 그 반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밑밥을 이제 깔아놓은 거죠. 아. 그래서 뭐 얼마 후에 뭐 기회가 나서 또 하게 되면 그때 성장형 캐릭터, 그러니까 뭐 강백호의 반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아, 약간 나의 그 성장하는 어떤 수준을 통해서 오히려 어필하겠다. 방송인인 거예요. 뼛속까지.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 이후로 한 번 더 했는데 좀 성장하셨어요. 그래. 네. 그 홍벌레 캐릭터로. 네네. 날카롭게. 막 돌아다니는 거였거든. 하지만 여전히 아이언. 네. 아이언이죠. 알겠습니다. 잘한 아이언. 침착맨은 이제 주우재 씨를 비롯해서 인간관계가 넓어졌는데 방송을 많이 하면서. 나랑 굉장히 잘 맞는다 이렇게 느꼈던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저 하면서 잘 맞았던 분 너무 많죠. 예, 누굴 들고 싶으신가요? 백예리님 잘 맞았죠. 백예리님, 어떤 면이 이렇게 잘 맞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웃으시던데요. 내가 뭘 해도 웃어준다. 근데 그냥 웃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뭘 잘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맞진 않으니까 잘 맞는 걸로 봐야지 않을까. 백예리님. 뭐 그리고 유재석님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유재석님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어허. 네. 나 유재석님과 좀 방송 호흡이 맞았다? 예,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유라인이죠? 유라인이에요. 유라인. 아, 저 배라인. 배라인? 소라인? 아, 배라인. 소라인, 배라인. 배라인.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재석님이 잘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어찌됐든 뭐 결과적으로 잘 맞았다면 뭐 잘 맞은 거죠. 서로 맞춘 거다. 뭐 근데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침착맨님은 웬만하면 다 케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아니 포장이에요. 포장이에요? 저 당황했어요. 넘어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네. 그렇죠. 네. 상대방이 이제 케미를 맞춰줘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주우재 씨도 이제 메이저 예능인처럼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의? 뭐 아직 뭐 그렇진 않은데. 아, 메이저죠 이 정도면. 뭐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죠. 침착맨만큼 내가 좀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일단 뭐 대부분 방송 같이 하는 분들이 너무 다 이렇게 좋으셔서 잘해주시고. 예. 요즘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김종국 형님이랑 예. 좀 가까워 제 나름은 또 가까워졌어요. 좀 더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조세호 형님, 세호 형이랑도 왜냐면 워낙 또 뭐 잘 또 받아주세요. 이것저것 던지는 것들을 그냥 진짜 스펀지처럼 잘 받아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케미 보는 재미가 참 쏠쏠합니다 두 분 다. 네, 예. 맞아요. 자 최근에 주우재 씨의 땡튜브 오늘의 주우재 패션 참견이라는 코너에 침착맨 그리고 주호민 작가를 초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냉정하게 침착맨 패션과 저 배성재의 패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야 되나요? 네. 저 같은 경우 핫팬츠 즐겨 입으니까. 지금도 핫팬츠. 저는 와이드 팬츠를 즐겨 입습니다. 네. 아까 SBS 앞에 서 계시는데 멀리서 그 실루엣이 보이는데 팬츠를 그 되게 와이드한 거를 그러니까 그거 있죠. 자연스럽게 와이드한 팬츠 입은 게 아니라 나 사람 봐. 왜요? 지금 뭔가 위험을 감지한 침착맨 그런 거 아니에요. 노란 불킨 거 같은데.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늘 입던 와이드 팬츠 느낌이 아니라 네네. 뭔가 지금 나 도전한다라고 하는 그 와이드 팬츠의 느낌이 물씬 났는데 도복처럼 혹시 최근에 네. 도전하신 건가요? 아 올해라고 할 수 있죠. 네, 계속 올해. 칭찬하셨는데 그 와이드 팬츠 올해. 되게 잘 어울렸어요.
잘 어울리시죠. 올해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한 다음에 네. 마침 또 그 와이드한 걸 발견해가지고 네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걸 8벌을 사서 돌려 입고 있습니다. 같은 걸 아니 뭘 사실 때 한 번에 좀 다량 구매를 하시는 10개씩 네. 맞아요. 주제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 핸드폰 케이스를 추천해줘가지고 네. 평생 안 하던 케이스를 갑자기 해봤더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브랜드에 타고 들어가가지고 30개 정도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만나면 또 하나 선물을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그 갖고 있었던 게 요건데 네. 와서 전해드렸더니 네. 갑자기 이번에도 열 몇 개를 샀다는 거예요. 네. 보통 케이스는 열 몇 개씩은 안 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써보니까 좋으셔서 스마트 좋아서. 스토어여신 거예요? 네?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 아 그건 아니고 아니, 부업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늦게 배운 도둑질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케이스 질이라고 해도 됩니까? 줄질처럼? 예, 예. 예 그런 아. 거에 맛을 들여가지고 계속 이제 옷 갈아입히듯이 좀 집에서 나올 때 마치 그 여러 개 시계를 이렇게 쫙 두고 오늘 착장에 맞는 시계를 고르는 듯이 핸드폰 케이스를 쫙 놓고 오늘 이렇게 보다가 예. 오케이 이거 그치 아, 그건 부자들이 하는 건데 저는 그건 아니고 아. 소시민이 할 수 있는 행동 서랍 쫙 열면 케이스들이 케이스 쫙 나와서 구역 나눠진 거예요 30개면 가능하죠 아니요 그런 서랍이 없어서 쌓아놨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블럭처럼 예. 오늘의 케이스 예. 자 아무튼 그렇고 냉정하게 저의 패션은 그러면 바지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평가를 해드려요 두 분 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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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평가를 솔직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예. 방송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방송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요? 그래도 이번엔 솔직하게 오늘 기준으로 해드리면 돼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오늘. 이 모자 위인님의 모자 네. 모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피츠버그라고 써 있습니다. 피츠버그. 피츠버그. 피츠버그 스틸러스. 피츠버그 스틸러스? 예. 뭐 SK라고 돼 있나? 무슨 SK예요? 피츠버그라니까요. 네. 뭐라고 돼? 미식축구예요, 미식축구. 이게 그게 있어요. 아 뭐 이거 좀 진지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뭐 진짜로 좀 진지하게 패션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네네. 여기 이제 티셔츠 패턴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모자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예. 아 모자에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네. 이제 아예 없는 걸로 입으시는 게 아 원래 그렇게 입는데 좀 제가 더... 오늘 하필이면 아... 네. 요즘 제가 이 무지로 많이 입었었는데 네. 칼 있어요 그 자 위에 그 모자 다 뜯게 이걸 아니 매직 있어서 매직 있어요 매직으로 이거 시꺼멓게 그냥 해버려라 아 그랬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냥 딱 그 심플한 느낌이 딱 들죠 어허 네. 아 저 위에 모자 저 자수를 다 뜯어야 되는데 칼로 이렇게 긁어내고 빼면 다 뺄 수 있는 용사의 집에 안에 아 그럼 모자도 무지가 낫다 아 지금 주제 씨도 지금 그럼 저는 여기가 없잖아요 있는. 아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는 옷이.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그 좀 그 아. 그 난잡함이 좀 없어지죠 아 하나 배웠다 난잡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형님 참으실 거예요? 예? 형님 참으실 거예요? 아 이거 패션의 아이콘 주제 아 저는 형님 이자가 형님 그거 난잡하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아니 저는 항상 겸허한 삶의 자세 갖고 있어서 아~ 예 이거 새겨 들어야 됩니다 저도 투머치 투머치 예 투머치다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딱 네. 모자의 패턴에 주우재님 패션에 딱 집중이 된다 그러니까 아. 요거는 제가 모자로 포인트를 줬다라는 느낌이 딱 있잖아요 예, 예. 여기는 되게 단순한데 모자로 딱 줬다는 느낌이 있는데 예. 여기는 그냥 덕지덕지 뭐 어? 그러니까 단어를 쓰자면 어? 덕지덕지 아, 그러니까 지저분하다는 거 아니야 지금 난잡하고 왜 이렇게 이방 모드야 아니, 난잡하고 지저분하다는 예.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 개별 패션들은 죄가 없는데 제가 이거를 겹겹이 했기 때문에 난잡해 보일 수 있다 그런 거죠? 아니면 이 개별 아이템들도 별로다? 아니요 좋아요 저 스파이더맨 제가 그럼 좋아하니까. 모자를 지금 한번 벗어보시면 포인트가 하나만 되잖아요 맞아요 아 모자 없으면은 오히려 네. 이게 아니면 티를 벗으시든가 티를 벗어라 네. 어때요 지금 훨씬 아 그래요 이거 훨씬 좀 깔끔하잖아요 아 이게 깔끔하다? 네 스파이더맨 티셔츠를 네. 입고 네 스파이더맨 알겠습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멋있어요 스파이더맨만 있으니까 네. 어. 이러면 아, 진짜 마블 광팬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모자까지 쓰면 저 사람이 미식축구 쪽인지 마블 쪽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만 확실했으면 네. 좋겠다. 한쪽으로만 딱 타야지.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또 그렇더라고요. 예, 미식축구도 좋아하고 네. 스파이더맨도 좋아하고. 근데 침착맨님은 오늘 칭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 뭐야 뭐? 바지 색깔이랑 차 색깔이랑 맞췄어요. 아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했어요. 네. 파란색. 자 파란색 핫팬츠를.
파란색으로 빼서. 예. 맞추셨어. 어떻게 알았어 맞춘지? 노리셨죠. 예. 아. 원래 노란색 입을까 파란색 입을까 하다 파란색 입었거든요. 그래서 차 앞에 서 있으면 바지 안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어허. 크로마키 돼가지고. 뭐 그것까지는 의도 안 했는데? 그래요? 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어,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튼, 예. 아무튼 제가 이긴 거죠. 아 승패도 정해야 돼요? 예. 어. 패션 참견이니까. 네. 제가 이겼죠. 네. 어? 제가 진 거예요? 아 모자 벗으셨죠? 예. 아 그러면 위인님이 이기셨죠? 아 이 차이로 제가 이겼다. 네. 근데 뭘 안다고 뭐 누가 이기고 지거를 아는 그럼 거예요? 그럼 나한테 왜 요청해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요청해? 그럼 왜 칭찬한 거야? 왜? 패션의 아이콘입니다. 칭찬하고 지는 게 낫지. 비난하고 지는 것보다는 칭찬하고 지는 게 낫잖아. 그렇죠. 뭐 왜 모델이잖아요, 모델. 보세요. 아, 저도 한번 봤어. 저도 한번 봤어요. 어, 잠깐만.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옛날에 그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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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드 진? 응. 뭐요? 그 옛날에 그 있었잖아. 리바이 땡 그. 아, 엔지니어드 엔진. 진. 그거는 어, 그거 그건 여기 라인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건 아니죠. 멋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엔지니어드 진. 멋있네. 예. 패셔니스타는 달라. 자, 인정. 모모랜드의 뿜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야, 엔지니어드 진 너무 오랜만인데. 옹골진, 옹골진. 끈도 있지 않았나요? 옹골진. 끈도 있었나? 배드보이, 배드보이. 아, 이 재질이 그 엔진 그 재질 아니야? 그러네. 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로우 데님이라고 하죠. 로우 데님. 로우 데님. 로우 데님. 아, 설명 들었어요. 그 패션 자켓 때. 네. 이 아무 가공이 들어가지 않아. 어, 원형의 아. 느낌을 그대로. 로우 데님이구나. 로우. 그 사진 찍을 때도 로우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RAW. 네. 그러니까 아무 그 어떤 원본 그대로의 사진을 로우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워싱이나 워싱을 안 한 거예요? 데미지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워싱 안 하면 묻어나는 건가 지금? 어 초반에는 묻어날 수 있죠. 이염이라고 하죠. 이염. 그래서 흰 운동 하시는 분 막 거기 파랗게 묻어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님 때 가면 엄마가 입었던 아이스진 있는데. 아이스진이요? 네. 그거는 워싱 다 된 거. 네. 그건 묻어날 일이 없는 거. 네. 이런 건 이제 초반에 좀 묻어날 수 있는 거. 근데 또 이거 막 묻어난다고 막 묻어나면 어떡하지 입는 막 이렇게 하면서 입는 분들이 계세요. 묻는 맛에 입는 거 아닌가? 묻는 맛에 입는 거죠. 묻는 맛에 입는다고요? 운동화에 다 묻던데? 묻히면서 시퍼렇게? 그 그게 맛이죠. 그 맛이죠. 그게 마시고 멋있죠. 간장게장 맛따라 묻히면서 먹는 맛이잖아요. 간장게장. 그거랑 그거랑. 그런 거지 뭐. 아 하남자다? 하남자 조금. 흰 운동화. 양념통닭 손으로 이렇게. 큰맘 먹고 흰 운동화 샀는데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흰 운동화 사는 거잖아요. 빨기 힘들다고. 묻히니까. 더러워지 금방 더러워진다고. 그건 좀 자상한 엄마. 보통 신경 안 쓰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리고 흰 신발 많이 신다 보면 그 이거 청에서 나온 물든 것보다 더러워진 게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덮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 운동화 어떻게 됐어요? 오. 아 운동화요? 네. 멋있는데요? 괜찮나요? 이게 보시면은 위인님 네? 바지까지 해서 검색을 했잖아요. 아 마킹. 노스페이스 건데 방송하신 거예요 이거 신고. 네. 아 그래서 그쪽에서 마킹 해줬는데 아. 마킹 해놓으니까 편해요 오히려 시꺼매서 안 보여서. 아 브랜드를 알 수 없는 마킹이라고 하나 마스킹이라고 그러나 원래 정식 용어가 저거 마스킹인가? 마킹? 언 브랜드라고 하나. 마킹? 노 브랜드. 언 브랜드. 언 타이틀. 오빠가 말한 건 다른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브랜드를 그 색깔 바탕색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가리는 거. 브랜드를 알려주고 싶을 때는 발 바닥을 보여줘야 되네요. 브랜드를 보여주고 싶지 않죠. 이거는 그냥. 근데 이걸 붙이고 다니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방송에서 그 조연출이 마킹해 준 거는 금방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길래 제가 직접? 하나 또 붙였어요. 직접. 어. 특이하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능성 슈즈를 신고 방송을 패션 어때요라고 하는 분은 어? 경험이 저도 처음이다 이거죠. 불경한데? 아 그리고 그 이걸 신고 방송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뭐 여기는 뭐. 어 최악의 사례를 지금 대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나 문신됐는데? 아 문신하셨나? 네. 타투 하신. 문신이에요? 네. 그 의자에 긁힌 거 아니야? 문신. 화면은 잘 안 잡힌다. 문신됐어. 잘 안 잡혀. 안 잡혀? 언제 그랬? 네? 어디서 긁힌 거예요? 몰라요. 그 이 쪼리 때문에 저는 항상 상처가 왜 난지 몰라요. 쪼리 때문에 발 탄 거나 좀 보여주세요. 그거는 화면에 좀 잡힐 것 같은데. 어, 그건 제 프라이버시예요. 아, 그럼 제 죄송. 우리 거 사진 찍은 거 있었어 몸무게 될 때. 아, 그걸로 확인하세요.
두 번 안 보여줘. 맨발로 다니면 지금은 흰색 근심 보여주는 시간. 맨발로 다니면 흰색 조리 신고 있는 줄 알겠다. 그죠? 쪼리가 편한 거 아나? 쪼리는 진짜 못 씻길 텐데. 요거는 편해. 요거 요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갈라지는 거. 제품명은 말 안 할래요. 봐봐. 저기 뭐가 이런 편해? 이런 류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쪼리가 옛날 쪼리는 좀 불편했는데 요거는 편해. 저 가운데 이, 여기 있죠. 이게 넓어요. 여기가 좀 거칠거나 뭐 그러면은 여기가 좀 아플 수 있는데 저거 되게 부드러워서 안 아픈 거. 일체형, 일체형. 저는 어릴 때부터 쪼리를 너무 싫어했는데 싫어하다 보니까 어깨 빠지는 사건 터졌을 때 쪼리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역시 쪼리랑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어깨 빠진 건 비닐봉지 다친 거 아니야? 쪼리가 굉장히 지분이 컸어요. 쪼리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 슬리퍼를 안 샀네? 그래서 그 더운 세부에서 슬리퍼를 살려고 갔더니 쪼리밖에 없어. 쪼리를 샀고 쪼리를 신고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스노클링 하는데 거슬리니까 얘를 빼서 여기다 끼우고 이러고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비닐봉지에 놀래서 으악! 했는데 쪼리의 수압 때문에 어깨가 빠졌다. 아, 본인 잘못이네요 결국. 비닐봉지 때문에 어깨가 빠졌다. 쪼리가 아니라 그냥 슬리퍼였으면 그렇게까지 거슬리지 않았을 텐데 아. 그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물 속에서. 아. 그래서 벗어서 손에 끼웠었어. 쪼리가 괜히 히잉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억울해서 히잉. 나 잘못 없는데 히잉. 근데 쪼리가 좀 싼 거는 불편하긴 해요. 그죠? 쪼리는 여기가 다 그 결정 짓는 것 같아요. 여기. 맞아. 여기가 까칠하냐 아니냐가. 오늘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거의 안 날 것 같은데.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가능과 불가능을 저희가 판단해드리는 말년이 편한 갑을 판단소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구 이말년 현 침착맨 그리고 성공한 한국인 주재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토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갑을 달고 보내주세요. 자, 익명 2님 거 오늘은 주재님이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제 입사 동기 한 명이 썸녀가 있다고 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다른 동기와 사귀었다 헤어진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줬더니 괜찮다며 자기는 상관없다는데 친구의 전 여친과 사귄다. 친구의 전 여친과 사귄다. 저는 불가능일 것 같거든요. 역시 우정보다는 사랑인가 싶어서 일단은 더 이상 조언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친구의 전 여친과 사귀는 입사 동기. 이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지극히 현실에 입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랑 사귀었던 어떤 여성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네. 위인님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침착맨님이 옆에서 보신 거예요. 예. 어떠세요? 뭐 어떻게요? 그러니까 남일이죠. 난 결혼했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보셨어, 목격했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질투난다고? 아니요. 본인이 질투를 왜 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위인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왜 괴인한테 그런 걸 물어봐? 위인님한테 아니 위인님 만나시는 분이 우재님이랑 만났던 분인데 괜찮아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상한 것 같진 않아요.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의 전 여친과 사귄다. 이게 가능하냐? 만약에 유부남이 아니에요, 침착맨님이. 제가 만약에? 만약에 그냥 다 총각이고 다 없어요. 만약에? 없어요. 만약에. 만약에. 주호민 작가님이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지셨어요. 예. 근데 그 여자친구와 눈이 맞았는데 만날 수 있어요? 호민이 형 결혼했는데? 아니. 나만 나는 거 아니야? 나만 둘 결혼 안 했다고 치고? 다 유부남이 아닌 상태야. 만약에 그럼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어요? 네. 안 돼? 왜? 저는 못해요. 멀티버스에서 가능하다? 자유로우시네. 가능하다. 저 만약에 뭐 그런 뭐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여러 가지 예. 뭐 미래가 있다면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뭐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닌가? 아, 근데 뭐 주 작가님과의 그 어떤 관계는 똑같다고 치면 되게 이게 뭔가 영혼의 듀오인데 만났던 사람을 만나는 게 아
호민 형하고의 그 관계가 또 있으니까. 그죠. 아, 아 그럼 안 되지. 지금까지 못 그러면 안 돼. 아 왜냐면 그걸 생각을 못 했어. 여자 입장만 생각했어. 아. 근데 나와 호민 형 관계도 있네. 네.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아. 그럼 안 돼. 안 되네.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뭘 들은 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근데, 이해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근데, 얘기를. 근데 만약에 네. 호민 형 아휴 자꾸 예시가 이렇게 되지. 네. 아무튼 제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네. 만약에 헤어진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친구가 좋게 헤어졌다면, 그러니까 뭐 좋게 헤어진 경우라면 뭐 서로 막 엄청나게 싸운 게 아니고 그냥 좀 담담하게 헤어졌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내가 제일 가까운 친구가 만났던 사람이니까 나는 이 친구 때문에라도 친구는 뭐 근데 괜찮은 기색이야 만약에 기색만 있어요? 네 기색 기색을 내가 어떻게 알아? 기세가 느껴지잖아. 어, 괜찮은 기세가 느껴져. 쟤 100% 괜찮다. 내가 볼 땐 쟤는 저 지금 보니까 회피예요. 회피. 회피. 대답은 회피. 이상한 소리. 회피 기술이 참, 지금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친구도 이해할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친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아니, 너 괜찮니? 근데 기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좀 그럼 약간. 물어보고 사귈 거예요? 아니면 안 물어보고 그냥 사귈 거예요? 시침이 떼고. 아, 물어보고 허락받고 사귈 것 같진 않지만 나중에 한 번은 물어보지 않을까? 근데 사귀다가 아 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곤란하게 됐네 미안 미안하게 됐다 어 아닌가 이렇게 미안한 건 아닌가 이렇게 오락가락 진짜 아니 그게 친구면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아. 지인 정도면 모르겠는데 근데 눈이 맞아 버리면 예. 또 그것도 또 그거 나름대로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눈이 맞아 버리면 어떡해 아니 저는 이쪽 이 연애 쪽에 국룰이나 어떤 룰 뭐 불문율 뭐 이런 걸 잘 몰라서 저는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침착맨은 연애 쪽은 참견을 아예 하질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일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1, 2 얘기라고 했는데 3, 4 얘기만 계속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아예 관련 예. 얘기들을 아니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저의 의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전달됐나? 할 수도 있다 네 할 수 있다 네 글자 아니라고 말. 보시는 거고 저는 조금 불편할 것 같다 불편해. 많이 네, 근데 저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 근데 나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내 친구가 내가 만났던 분이랑 만나는데 그거를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치 하지만 그치. 하지만 나는 안 만날 것 같다 이거죠 아 왜냐하면 네. 상대 그 친구를 좀 배려하고 그렇죠, 좀 그렇죠. 해서 위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상황이면 좀 힘들다 저는 친구라는 것도 인간관계고 네. 사귀는 것도 인간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그쵸.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예. 그래요 왜냐면 친구랑 싸운 친구랑 내가 친구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친구랑 헤어진 여자와 사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 친구도 영원하지 않고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관통하시는 그 말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사연에 오류가 있어요 뭐요? 이 본인 일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네. 아, 참견이 참견. 아 근데 이제 이거 궁금해진 것 같아요, 이분이. 이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맞는 건가? 근데 배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사회에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잖아요. 그게 여기서 무슨 연관이 돼요? 그건 외교고. 근데 실제 인간 사회에서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그 우정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또 일시적인 거라고 좀 예. 낮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결혼할 거 아니면 뭐 이런 예.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아마 결혼이면 또 사실 이렇게까지 사연이 안 됐을 텐데 연애니까 지금 우정보단 하위 개념이라고 살짝 보는 건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은 아무래도 여기 비슷한 상황에서는 더 오래됐기 때문에 네. 더 우선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네. 사랑도 충분히 그 존중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거다. 그렇죠. 저는 예,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저는 사랑이 좀 더 윗개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건 어쨌든 친구, 가능하다. 예, 친구는 기회를 놓쳤다. 내가 사귀는 사람이면 굉장히 멋진 여자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친구는 기회를 날렸기 때문에 예, 미안하지만 어쨌든 저는 가능 불가를 떠나서 본인 일 아니면 예. 그냥 뭐 알아서 하겠더라. 왜 때려요? 생각나서. 제 주변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 그래요? 예. 결혼해서 잘 사세요. 결혼하면 사실 끝판왕이기 때문에. 근데 예. 결혼하려면 사귀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잘 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때 저는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이거는 100%. 전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연이 예. 본인이 만나게 된 사람이 친구의 여자친구였다면 뭐 이거를
되게 제가 몰입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 얘기하는 도저히 몰입이 안 되네요. 아 그래요? 네. 어 갑자기 왜 회피하지? 그러니까 아니, 회피가 아니라 우리도 남 얘기예요. 우리도 저도 남 얘기예요. 남 얘기인데 남 얘기예요. 이 사연자 남 얘기 남 얘기야 사실. 사연자 분의 얘기면 우리가 우리는 이제 이게 또 우리한테 듣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신 거니까 네.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남 얘기 하시면 아, 우리도 남 갑자기 이렇게 화남자 같이 얘기하지? 그래요. 눈치 보는 거예요 또. 아 눈치가 가자미네. 도전네 도전네. 눈치가 아니라 넙치 넙치병. 넙치병. 아 이 돌아간다 돌아가. 눈이 옆에 달려. 눈이 아, 그러니까. 눈알이 안 멈추죠. 네. 이게 사실 또 연애 참견 고정 구정 출연하고 계신데도 아이언이네요 참견도 급이. 아이언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듣고 돌아옵니다. 이게 근데 좀 뭐 이게 좀 어 좀 뭐가 넙치가 용어가 뭘로 바뀌었지? 광어가 넙치고요. 가자미가 반대. 다른 거. 친업? 과자미가 반대라면서. 아니 눈 몰린 데가 반대. 아 반대라고. 그 방향 아, 이게 180도 달라. 과자미랑 넙치는 달라요. 근데 아. 넙치랑 광어는 같은 거예요. 할리버시 넙치 아닌가? 할리버? 그 모르겠어요. 영어 이름. 그 알래스카에서 거대 넙치. 그거 넙칠 거예요. 큰 거는 뭐? 뭐 남의 생선 얘기를 그렇게 해요. 내 얘기도 아닌데. 뭔 남의 생선이야 주로 먹는 건데. 너 넙치 된 거야. 너 넙치 된 거야. 너 넙치 된 거야. 너 넙치 된 거야. 그 뭐야? 아, 범죄도시 안 봤어요? 2도 안 보셨어요? 범죄도시 봐야지. 진짜. 원은 봤어요. 더 못 보게. 우리 더 못 보게 할래요? 원은 범죄도시 2는 안 보면 안 되죠. 원 아니 원은 봤어요. 그럼 봐줘야지. 독사 그 뭐 스트럭에서 발견되잖아. 아예 원이랑 투는 아예 다른. 그건 원이잖아. 그러니까 원. 원 얘기를 왜 해? 원은 원으로는 투랑 얘기를 섞을 수가 없어. 아예 다른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 장희수가 네. 그냥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갔는데 밖에 그 식구들이 다 제압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그러니까 이거 원 얘기를 지금 왜 하냐고. 게임장 넘기잖아. 원 얘기 아는 얘기를 왜 하냐고. 근데 분이 안 풀려가지고 차로 들이밀어가지고 그 싸 한번 붙잖아. 장희수도 원 때랑 엄청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 보는 재미가 있는데. 장희수 또 나와? 나오죠. 어머니 잔치 때. 아 근데 뭐 말은 못하겠지만. 네. 스포. 아, 또 나와요. 왜? 왜 나오는지 보셔야 알죠. 스트레인지야? 왜 나오는지는 보셔야 알죠. 아니, 예고편에 이미 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스포가 아니고. 아니, 그리고 아. GN 같은 데서도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고군분투하다가 아, 지금 1편 스포 2악물고 참는 거구나. 네. 배려해야 될 거 이거. 아까는 다 얘기하더니. 아니, 그래도. 너 어디서 발견됐다는 놈, 독사가. 아. 그치, 나 할 뿐이지. 그 부분이지. 너 넙치 된 거야. 아, 투를 아 여기 나왔네요. 침착맨님 결말 포함 요약본 보세요. 그거 그 뭐지 그 탑건 탑건도 봐요. 그러니까 요약본으로 보고 어. 오셨어야 저희랑 대화라도 되죠. 탑건은 체험이기 때문에 요약본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탑건은 실제로 전투기를 타보거나 그럴 거 아니면 탑건 2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버릭? 네, 매버릭. 그렇잖아요. 그거는 전투기를 타는 체험을 실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투기를 탈 거면 전투기를 타고 매버릭 보지 마요. 근데 실제로 전투기를 타실 거 아니면 매버릭 보라는 거죠. 그래야 마하로도 그죠? 날아볼 수도 있고. 진짜 아름다운 영화였어요. 그 끝났나요? 사연 끝났나요? 아니 또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하긴 하는데 IMAX는 안 해. 아 IMAX로 봐야 돼. IMAX로 안 하면 쳐줘요? 안 쳐줘요? 안 보면 그걸로? 아 그래도 저도 IMAX로 안 봤어. 뭐? IMAX. 아니 IMAX 이번에 진짜 역대급으로 예매하기가 어려웠어. 근데 코땡스에서 메가땡스에서 제일 큰 관에서 봤는데도 안 쳐줘요? 안 되지 그건. IMAX가 아니야. 안 쳐줘. 용화면으로 해야지. IMAX. 용화면. IMAX도 안 돼요. 용화면으로 가요. 용화면 기사 안 봤죠? 그럼 난 어디로 껴야 돼요? 나는 그럼 미운 오리 새끼 되는 거예요. 박쥐지 뭐 박쥐. 뭐 미운 오리 새끼야. 다른 거. 2D로 봤어. 어? 어? 아니야. 스크린 X에서 봤어. 스크린 X가 뭐야? 스크린 X 이제 옆에도 아,
화면이 나오는 거. 아 그거. 그거 뭐 옆에도 화면. 그러니까 삼면이. 삼면. 삼면이. 아. 그게 더 좋은 거. 더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옆에 건 사실상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럼 원래 극장에서는 옆에는 안 나오는 건데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접혀서 되는 거예요? 추가로 이렇게 스크린이 있죠. 추가. 추가로. 아, 추가하면 좋은 거네. 그래서 진짜로 전투기에 타 있는 느낌이 들겠네요, 이건.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좀 작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뭐 우리나라 사람도 언제부터 전투기 어? 관심 있어서 탔다고 뭐 자꾸 탔네 하면 안 탔네. 언제부터 그렇게 어? 뭐 무슨 KTX도 아니고 언제부터 타고 싶은 것처럼. 근데 그거를 매버릭을 보면 타봤다고 할 수 있다 정도까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용암 그 IMAX 내려서 어떡하지? 보면 4DX도 빠졌나? 아 근데 제가 볼 땐 충분해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그 그냥 관해서 봐도 누가 물어보면 전투기 타봤다고 해도 돼요. 그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의 체감이 오기 때문에. 그럼 나도 봐야겠네. 봐야겠다. 어 4DX 다시 올라왔대. 4DX를 보세요 그러면 용산에서. 아 4DX. 예. 또르는 내려가 버렸네. 그 인기가 그렇게 없었나 봐요. 또르. 자, 가겠습니다. 왜 또르라고 지금 약간 비하하는 것 같은데. 토르를 왜 또르라고 그래요. 또르. 자, 가겠습니다. 대성재 텐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9147님 거 침착맨이 소개해 주시죠. 관광재수 일하고 있어요.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요. 유명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모르는 연예인이 왔을 때 사실 아는 거 1도 없지만 잘 아는 척. 팬인 척 가능할까요? 알아봐 주기를 은근히 원하는 눈치일 때가 있어서요. 근데 그 주우재님 같은 경우는 이럴 때가 있나요? 알아봐 주기를 은근히 기대할 때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이거 뭐 성격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못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 왜요? 왜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부담스러워서? 그냥 민망해서?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시키는 방향은 그쪽 방향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네. 생각해 볼 만하죠. 왜 이런 감정이 들었는지. 실제로 제가 뭐 그렇게까지 뭐 많이 또 알아보시는 축에 속하지도 않고 근데 또 이렇게 어쨌든 뭐 알아봐 주시면 기분은 좋지만 좀 민망하구나. 그렇죠. 좀 민망한 어색하기도 게 어색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분이 나를 아니까 계속 좀 지켜볼 것만 같고 아, 뭐, 행동이 뭐좀 그런, 부자연스러울 그런, 것만 같고 그런, 예. 괜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네. 이게 일단 알아봤기 때문에 네네. 내가 이제 좀 불편해지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뭐 별 상관 없습니다. 침착맨은 아예 그 저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대단하다 괴인으로서. 아. 예. 그러니까 사실 지하철 타고 올 때도 있었고 예전에 예, 예. 지하철 타고 SBS에 오게 되면은. 검정 비닐봉지 들고 쪼리 끌고 위에는 패딩 있고 그리고 터덜터덜 오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침착맨이니까 네. 그 목동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달라붙거든요. 달라붙죠. 네. 그래서 막 침착맨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털리면서 SBS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데도 별로 타격이 없어요. 이 제가 눈치를 안 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이 뭐 그냥 행인 중에 계시면은 그럴 때는 눈치는 안 보이는데 다른 거는 좀 눈치 볼 때가 있어요. 뭐요? 뭐 그냥 그냥 뭐 촬영장에서 낯가려요. 반대가 되면 좋겠다. 아. 촬영장에서 낯 안 가리고 예, 예. 행인들한테 낯을 가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볼까? 행인들한테 낯을 안 가리고 촬영장 가서 내가 일해야 될 때 낯 가려요. 아하 제작진한테. 예. 연예인이랑 제작진들한테. 예. 아. 근데 저는 지금 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상황은 이런 관광지나 뭐 어디 그런 갔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어디 간 거잖아요 이거는 예. 관광지나 근데 저는 이거 보내신 분 또 보내신 분한테 또 뭐라고 하는데 예. 이걸 굳이 기준으로 둘 이유가 있나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대하면 되지 뭐, 뭐. 그렇죠 사실 예. 근데 왠지 좀 뭐 그게 좀 뭐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나 봐요. 관광지에서 일하실 때 아니면... 서비스업이시니까 이제 연예인 중에 조금 이제 내가 누구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뭐라도 어우 오셨어요 뭐라면서 뭔가 종이부채라도
예, 종이 부채는 뭐야? 그 여름에 나눠주잖아요, 그 뭐 분양, 뭐 어디 분양,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역 몇, 예를 들면 몇 이제 거리.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 누군가가 예 계속 티를 예를 들면 계속 내. 조세호 씨 같은 경우에 관광지를 갔어요. 예. 근데 본인을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특유의 신발을 계속 하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죠. 안 그러시겠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티를 막 이렇게 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 안 그러시지 않을까요? 근데 뭐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물어보시도 있어요. 굉장히 그 반갑습니다. 찾아와 주셨군요. 아 뭐 유명하신가 봐요. 네. 뭐 유명하신 그게 안 돼. 유명하신가 봐요는 약간 아, 매기는 거잖아요. 그럼 유명하신가 봐면 그걸 물어본다니까 안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도 안 만들려면 그냥 그 사람이 뭐 유명하건 말고 뭐 하건 말고 그냥 똑같이 본인 일 하면 되는데. 아니 이게 좀 이게 그 관광지에서 일하니까 좀 그 괜히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책임감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오히려 그 일하시는 분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 뭐 그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는 척을 아는 척을 한다면 정확히는 좋았죠.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아 고맙습니다. 그거 이제 살려서 하면 상당히 아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하면 대개는 익명성을 더 좋아하시니까 유명인들이 어디 갔을 때 예. 뭐 이제 뭐 허경환 씨가 어디 가서 먹은 다음 바로 이마 아닙니까? 옆으로 뛰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러지 않는 이상은 아, 근데 유행어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냥 네. 웃겨요 그냥 최고죠. 네. 최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맛집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먹고 있는데 이제 아 이 셰프님이 뭔가 서비스를 하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 이게 이 저쪽에서도 부담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껴 버리게 되거든요. 예, 아 저쪽도 누가 올 때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아 뭔가 아마 보충이 있을 것 같아요. 나만 못 알아보는 건가? 그래서 혹시 나만 뭐 이런 거를 좀 못 챙겨주는 그런 관광지의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좀 약간 반응을 봐야 돼. 일단 서비스예요.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해서 먹으면은 좀 유명이. 먹고 바로 이만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근데 네. 만약에 나한테 아 서비스였는데 어 리뷰 작성 안 했는데 이러면 이제 일반인 그러지 이렇게? 않을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 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똑같이 예. 대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 미스터 취아님 거를 주우재님이 네. 소개해 주시죠. 남자인데 운동 삼아 필라테스를 하려고 합니다. 상담 받아보니 90%가 여자 회원이라는데 1대1은 너무 비싸서 그룹 필라테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쫄바지 입고 여자들 사이에서 운동하기 가능하겠죠? 뭐, 요거는 가능하죠. 요거는 네. 민원 들어올 수 있어. 민원? 불편하다. 남자 회원 불편하다. 아 불편하다. 예, 그러니까 그 내에서 그 동네에 아주머니들 하는 요가나 이런 데 남자 들어오면은 네네.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 좀 저희 불편해요. 편하게 하고 싶은데 의식된다. 그러면 이제 남 선생님이 아, 좀 시간대를 혹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요즘 이 필라테스라는 게 뭐 남자분들도 워낙 많이 하는 그 운동으로 자리 잡아놔서 예. 뭐 이상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사연에 그 전제를 깔아 놓으셨어요. 쫄바지 입고 한다고 무조건 쫄바지 안 입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선생님은 쫄바지를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도 필라테스를 한동안 했었는데 네. 아, 쫄바지. 쫄바지를 입는 게 근육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게 잘 보인다. 그런데 저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래가지고 근육 그냥 움직임 그거 안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왜 했어요? 예? 근육의 움직임. 아니 근데 이제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은 못 보여드리지만 선생님도 아죠. 이제 그냥 전형적인 트레이닝을 입고도 어느 정도 자세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판단하시니까. 그러면 근육의 움직임을 두 겹으로 가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살과 바지로. 예. 근데 아무튼 그 제가 그때 다녔을 때는 제가 먼저 자청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선생님이 아 여기 기구가 세 개가 있는데. 보통 오시게 되면은 평일에
같이 하셔야 된다. 옆에 아. 기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구에 아마 누가 계실 거다. 그래서 제가 남자들이 하는 시간이 있나요? 그랬더니 남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일요일에 그럼 하겠다. 일요일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만 그냥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날짜를 골랐었거든요. 왜냐면 민망하잖아요. 서로. 아, 그쵸. 몸을 쫙쫙 찍고 막 굉장히 힘들게 막 뜨! 뜨! 막 이러고 있는데 서로 눈 마주치고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고 아, 그쵸, 불편할 테니까 막 소리 나고 막 그쵸, 막, 어.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매달리기도 하나요? 예? 매달리기 뭐 했던 것 같아요. 예. 플라잉 뭐 그런 요가 같은 플라잉 요가는 안 했어요. 그건 저랑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필라테스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아. 예. 해가지고 아무튼 필라테스는 제가 할 때도 느꼈지만 진짜 좋은 운동인 것 같고 필라테스가 뭐예요? 이 채팅 참. 오? 이 사람 봐? 아니, 이걸 읽어? 채팅에 이걸 읽어? 자꾸 있네. 폴드포크가 뭡니까? 오? 그리고 필라테스를 여자분들이 많이 하지만 사실 그 남자 군인이잖아요. 필라테스 이름 자체가 아 예. 맞는 사람이 맞는 예 사람. 만든 분이 예. 군인이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필라테스 장군이 만들었어요? 장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장교 정도. 그래서 부상을 입었는데 사람 이름이. 예 병상에 누워서 이제 몸 어떻게 하면 단련을 할까 뭐 이래가지고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기도 아주 좋은 운동이다. 아, 그 장군하고 관련이 있으시니까 또 그런 장교가 만든 것도 장교 중에 이제 최고가 장군이니까 장군차. 예. 필라테스가 이렇게 영향 많이 미쳐서 그분 사실 그 장군으로 진급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별 달아야지. 예. 아무튼 남자가 여자 반에 끼어서 하는 거 너무 가능하다. 가능하다? 저는. 침착맨은? 불가능하다. 저는 괜찮죠. 괜찮다? 저는 괜찮은데 같이 하시는 분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럼 불가능이네요. 그럼 일단 해보고 컴플레인 들어오면 바꿔라.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뭐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필라테스 잘 몰라가지고. 저는 비추. 예. 피해라. 그래가지고 여자회원 안 오는 요일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거 하다가 그거 하던 시절에 제가 참 그 운동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요? 필라테스 기구에 올라간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운동을 꽤 많이 했을 때 추가로 한 운동이었고 지금 하면 아마 기구를 박살내지 않을까. 아. 플라잉 요가를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 예. 한 요가도 좋아요. 한 요가. 한 요가. 하늘하늘한 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몸을 찢어라. 예. 네. 근데 왜 하고 있지 플라잉 요가를? 예? 플라잉 요가요? 네. 뭐 알만해서 돌로 당기는 걸 막 본 것 같은데. 짤이 많죠. 여기저기 많이 나오니까. SNS 같은데 여자분들 인증 많이 하니까. 그 저기 배디제이님은 그 폴댄스 어때요? 폴댄스. 절대 안 될 걸요? 아 봉이 되게 단단해요. 그게 아무리 이렇게. 아니요 봉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못 올라간다고요. 살 타요 이거 막게 돌. 네. 찍.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잘 배워서 하면. 그것도 되게 코어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폴댄스는 저는 안 되지 않을까. 케밥이라고 하시면은 차단해야겠죠? 선 넘었죠? 그 옛날 그 플래시 그거 아세요? 어닝케어, 예? 어닝케어, 어닝케어, 바비큐, 바비큐, 바데큐, 바데큐 그거 아세요? 그러면 폴댄스 하시면 이렇게 걸고 돌다가 여기가 타면 네. 거기만 익은 건가? 어어? 자, 그만하지. 아니 여기 다 왜 그래요 케밥 입지 말지. 호롱구이 마이야르. 자 이렇게 2주 동안 침착맨과 주우재님과 함께 기억이 안 남는 토크를 2주 연속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그 마피아로 넉피아 네. 넉피아로 그쵸?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러 나오니까 더 재밌네요. 오히려 이게 더 낫다. 네, 더 재밌고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고 또 불러주시면은 네. 나와서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 워낙 이 마음이 뭔가 마치 어디 뭐 저기 템플에 들어온 것처럼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고. 베테는 사찰이다. 네,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배정 없어. 알겠습니다. 침착맨도 소감 말씀. 아, 저 너무 모처럼 재밌었고 예. 예.
다음에 또 같이 하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또 두 분을 모실 날이 오길 바라고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모든 사연자들입니다. 통흥마늘 에너지팩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곡이랑 없는 버전 둘 다 해주세요. SS 달리기입니다. 매년 그러면 왕작가 생일 때마다 아 좋죠. 네, 와주시는 걸로 할까요? 좋죠. 그 일단 사신, 기본적으로 사신처럼. 사신? 사절단. 아 사절단. 자, 알겠습니다. 배성재 팬 7월 30일 토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ES 달리기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배성재 팬 토요일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또 하나 코너가 있죠? 불 붙여야죠. 왕축하. 마리크라상. 마리크라상 원래 압구정 그 로데오 초입에 있었어요. 네. 한때 그게 옛날에 지금처럼 막 비싼 케이크집 별로 없을 때 그때 파리크라상이 되게 비싼 케이크집이었거든요. 지금도 비싸긴 하죠. 너무 비싼 데가 많이 나와서.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바게트와 구별되는 부의 엄청 상징이었죠. 고급 그거였죠. 근데 지금 없어졌는데. 저는 안국역에 있었어요. 안국역? 파리크라상. 지금 사진, 알파문구가 된 것 같은데. 사진을 좀 찍고요. 한 장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게스트가 가고 있네. 오빠 난잡한 스타일 하나만. 나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아 잠깐만요. 오 난잡한데? 이거 마샬. 이것도 하나 들어주고 앞으로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너무 골뱅이 씨. 하나 둘 셋. 이거 좀 보이게 이렇게. 그렇지. 하나 둘. 그리고 침착맨은. 무슨 이거 블루투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 없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하다가 뭐 혼자 있을 때 막 듣고 할 때 왜 이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만 좀 찍어. 이걸 모른다고요? 진동거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뒤가 티에 한 장 안 하시네. 이거 좀 써볼게. 됐다. 아휴, 제가 들고 갈게요. 빨리 끝내야지. 작가님, 그 합성 좀 하세요. 아니, 깜깜하면 아예 안 보여서. 합성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는 켜야 돼. 와, 아, 빨리 끝낼게요. 1점. 와. 쇼! 쇼! 와, 쇼! 연예인 불러다가 춤추게 하는 갑자기.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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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도 찍고 싶어. 야, 어? 왕 작가님 아니, 사진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아유,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부셔야죠. 야, 씨, 불구 왕 작가님 왕입니다요. 한 번씩 여기다 왕. 왕입니다요.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진짜 행복해 보이시네. 감사합니다. 왕입니다요. 아니 또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은데. 아 좋은데. 가져가. 가져가세요. 아 지금 채팅도 왕입니다요가. 야 이거 탕후루처럼 돼 있는 거야? 그런가 봐. 왜 궁금해하세요? 그냥. 한번
하품 한 영웅적으로 번. 영웅적으로 한번 하품 한번 해주세요. 영웅. 진실의 방어. 진실의 방어로. 오, 그 반을 드세요. 어? 케이크의 반을 그냥 집어 드시네. 어?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말만 이러시고 안 드세요. 마임 중이시 마임. 그렇죠. 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막 감자 과자 같은 거 막 챙겨주셔가지고 치즈도 챙겨주시고 초콜릿 챙겨주셔가지고 그 언박싱은 못했는데 제가 잘 나눠서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끌까요? 예. 안녕히 계세요. 좀 더 더 대화 좀 나누시고 보셔도 되고. 이게 너무 웃긴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 그 오늘 첫 방하는 저희 프로그램 어 끝난 거예요? 예. 네, 본방 시간 딱 맞춰서 이걸 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카카오니까. 너무 미리 SBS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요. 미리 잡아놓은 거. 아, 그쪽에서 이거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아 뭐 여기는 작은 배팬이기 때문에 신경 쓴들 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 역시 홍김동전. 홍김동전 몇 명이에요 출연자가?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 가이꺼까지 가이꺼까지 어? 검은 머리 가이꺼까지 곧 올 거야. 검은 머리 가이꺼까지 가이코쿠진 8분 남았는데 아직도 안 오셨나? 인녹방 아직 덜 꺾어졌는데 검은 머리 가이꺼까지 아직 1년 안 됐잖아요. 1년 되셨나? 1년 그분이 진짜 이것저것 잘 다 잘하시는 분. 1년 반 되셨나? 3월에 처음 오지 않았었나? 네, 3월 때 처음 오셨어요. 2년은 대야 꺾어졌다고 하는데. 꺾상. 네. 아직 안 꺾어졌는데. 이제 끊겠습니다. 자, 끕니다. 어, 피파람 잘 부시네. 어? 가이 코코진보다 낫네. 앨범 내려고요. 알아요? 그거? 휘파람 앨범 알아요? 바이브레이션 넣으시죠. 왜요? 아, 잘해서. 어, 바이코코진 전문이죠. 가이코코진 겹치네 캐릭터가. 알겠습니다. 바꿔주면 좋겠어요? 롤 실력하고. 이게 롤 실력 있으면 잘했을 텐데. 아. 지금 티어